이제는 명확히 아네. 당신이 내 곁에 계시다는 걸. 내 모든 상황 속에서 내가 어디로 가도 나는 주님 앞에 도망칠 수가 없다네. 왜냐하면 주가 계시지 않은 곳이 없기 때문이죠. 주의 목소리를 듣는다는 건, 주를 친구라고 부른다는 건, 주의 생각을 아는다는 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지. 주님, 나와 이곳에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 주님의 호흡을 느끼십니까? 왜냐면 나의 생각보다 주님은 훨씬 더 가까이 있거든요. 그래서 난 주님과 함께 안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난 여기서 주님과 함께 안식을 누리고 있습니다. 막힐 듯한 경이로움과 모든 아름다운 색깔, 뭐 이런 모든 것들 안에서 주님께서는 내게 뭐 그 어떤 것을 주님에 대해서 보여주십니다. 주님은 천둥처럼 오시기도 하고 또 부드럽게 속삭이는 소리로 올 수도 있고, 그치만 어떤 상황이든 나는 그 안에서 주님을 보고 발견합니다. 주님의 목소리를 듣는다는 건 주를 내가 친구라고 부른다는 건, 주의 생각을 안다는 것은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지요. 주님이 나와 이곳에 함께 계신 분입니다. 여러분, 그분의 그 숨소리를 느끼시고 들으십니까? 왜냐하면 주님은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가까이 계시거든요. 주님은 여기 우리와 함께 안식하고 계십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난 보여지고 알려지고 또 하나님 앞에 사랑받고 있습니다. 내 아버지께. 그분이 나를 알고 있어요. 그분은 나를 정말 사랑하고 있어요. 그분은 나를 알아주시고 계세요. 나를 보고 계세요. 오 하나님, 오 내 아버지, 당신은 나를 보고 계시고 나를 사랑하고 계시군요. 나는 그분에게 알려져 있습니다. 보여지고 있습니다. 내가 보려고 하지 않아도 그분은 나를 보고 느끼고 사랑하고 계십니다. 내가 느끼든 안 느끼든 상관없습니다. 그게 진실입니다. 그게 사실입니다. 우리는 우리 느낌에 따라서 하나님을 판단하지만 사실은 주님은 나를 알고 계십니다. 나를 보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주님과 함께 여기서 안식할 수 있습니다. 나는 그분과 함께 지금 안식을 누리고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라면, 오 주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분리할 수가 없어요. 우리를 갈라놓을 수가 없죠. 주의 사랑을 받기 위해 애쓰지 않아도 돼요. 우리의 안식, 어떤 것도 우리를 갈라놓을 수 없네. 죽음도, 앞으로의 삶도, 천사도, 천국도, 힘도,
현재의 평범함도 앞으로 올 미래도 아닌 그 어떤 창조물도 하나님 사랑에서 나를 떨어뜨릴 수가 없습니다. 그 어떤 것도 당신의 사랑에서 나를 멀어지게 할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부터 그 어떤 것도 나를 떨어뜨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 사실로 인해, 그 진실로 인해 주님과 여기서 함께 안식을 누리고 있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기가 너무 버겁기도 하고 빨리 안 데려가면 안 데려가시나? 좀 빨리 갔으면 하는 마음이 들 때도 있지만 주님이 이 땅에서 그분을 신뢰함으로 안식하는 것을 누리는 것을 배우지 않고서는 우리는 진정한 천국의 참 안식 안으로 그 실제 안으로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버겁지만 이 세상에 주셨습니다, 여러분. 저도 여러분들이 볼 때 다 잘 돼가고 행복해 보이고 뭐 하지만 제가 여기서 주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주님 앞에 계속 한 가지 구했다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 저 그냥 주님하고 이대로가 너무 좋기 때문에 그냥 여기 있으면 안 될까요? 그냥 하늘에서 계속 있으면 안 될까요? 정말 베드로가 그 오두막을 짓고 모세와 엘리야를 위해서 짓고 예수님하고 그냥 그 산에서 살기를 바랬던 그 마음이 너무나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냥 오두막에 들어가서 사역 안 하고 이렇게 주님의 임재 안에만 머물면 안 될까? 그러다가 그냥 주님께 올림받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뿐이었어요. 이 땅에서 살아가기가 여러분 버겁고 쉽지 않다는 거 압니다. 참 자식 문제로도 힘들고 직장에서도 힘들고 남편하고 아내하고의 관계하는 것도 쉽지 않고 참 버거울 때가 많이 있죠,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걸 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떠난 그 인류의 그 비참함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그렇게 안식에 대해서 안식일, 안식년 또 이 정말 가장 결정짓는 그 희년 그에 대해서 왜 그렇게 집착하셨나 저는 그것을 묵상해 보면서 그 출애굽기 21장 피세요 여러분들 너무나 중요한 장입니다 저번에도 했지만 제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나 다음 주에 한번 다시 다루겠다 그랬죠 안식년에 대해서 한국 목사님들은 1년을 어떻게 쉬지 않는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미국에는 1년을 쉬세요. 근데 그 쉬지 않는 이유가 그 쉬는 대신 한 달에 한번뭐 여행을 가서 쉬고 오신다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뭐 조그만 교회는 그나마 그것도 못하지만 큰 교회는 왜 그 이유가 그거래네요. 1년 동안 떠나버리면 뺏길까봐 그 자리를. 예. 그런 게 많이 있다고, 이렇게 누가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1년을 푹 못 쉬시고, 그냥 한 달에 한 번 쉬는데, 뭐, 하여튼 그렇대요. 근데 미국은 제대로 지키고 있는 것 같아요. 미국에 굉장히 젊은이 청년 사역으로, 오레건 워싱턴의 그 헤드가 제 친구라 그랬잖아요. 네. 그분이 갑자기 제가 여기 와 있는 동안 연락이 와가지고 자기 이제 안식년에 들어간다고 이거 연락처 다른 사람은 모르는 연락처라고 그냥 끊어버리나 봐요 여기는 그 전화번호를 바꾸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옛날 전화로 하면 안 될 거라고 이러면서 가르쳐주면서 나 좀 만나고 싶다고 안식년이기 때문에 기도 좀 받고 싶다고 좀 만나달라고 그래서 제가 지금 나 포르투갈에 있어서 지금
못 만난다고 당분간 이제 그렇게 말한 적이 있었는데, 저는 사실 이 영어로 안식년도 몰랐어요. 이게 뭔 소리라 이러고서는 이 단어가 찾아봤더니 그게 안식년이더라고. 그래갖고, 아, 이 안식년에 들어가면 이분들이 1년 동안 그렇게 연락을 아예 끊고. 그래서 그러니까 제대로 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여기 와서 뭐 쉰다고 하면서도 할 일을 다 하고, 뭐 목요 세션, 주일 세션 다 하고, 뭐 여러분들하고 뭐 소통하고 다 해서 어떻게 보면 쉬었어도 쉰것 같은 느낌이 안 드는데, 야, 나도 좀 저렇게 좀 한번 쉬었으면 좋겠다. 아, 쉰다는 게 저렇게 다 끊어버리는구나. 저분이 참 용기가 필요한 건데, 그렇게 되면은 뭐, 진짜 이분들은 다 헌금 갖고 사는 거지 뭐 월급 있는 것도 아니거든요. 이 미국 한국 사람들은 막 월급을 받고 사는데, 내가 이분한테 물어봤더니 그냥 도네이션 갖고 사는 거래요. 근데 얼마가 오냐 했더니 오기는 꽤 많이 오더라고요. 워낙 이 사역이 큰 사역이라. 얘는 또 헤드잖아요, 또. 근데 하여튼 그렇게 그냥 믿음으로 이거를 다 끊어버리는 거지. 야, 이게 뭐 보통 일은 아니겠다. 참, 미국 사람들은 대단하다라는 생각도 저도 간접적으로 이번에 이 사회자를 통해서 하게 됐는데, 어쨌든 여러분, 안식이 왜 그렇게 주님이 난리를 치시면서 이르실까에 대해서 우리 저는 한번 생각해 봤거든요. 지금 여기 보면 출애굽기 21장에 2절에 네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가 6년 동안 섬길 것이요, 제7년에는 값없이 나가야 자유할 것이요. 이게 지금 안식년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7년마다 이제 안식년이 돌아오는데, 이 안식년 때는 이제 이게 그 히브리 종들이 이제 종이 되는 게다 가난해서 갚을 수가 없으니까 이제 종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무조건 이제 나가는데, 이때 내보낼 때 그냥 내보내지를 않게 해요. 당분간 좀 먹고 살 거를 이렇게 노잣돈을 챙겨까지도 보낸답니다. 이런 왜 그렇게 하냐면, 그 사람들이 일어설 수 있도록 어떤 걸 방파판을 마련해 주는 거죠. 그냥 내보내면 또 종이 돼서 들어온다는 거 아는 거예요. 근데 이게 히브리의 종에 대해서만 이렇게 해요. 다 무슨 이방인 종까지 그러질 않고, 뭐 이렇게 전쟁 때문에 끌려. 그래서 이거는 교회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 예, 우리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네, 왜 그렇게 하나님이 그 안식일도 그렇잖아요. 얼마나 안식일에 대해서 철저하게 지키게 하고, 안식년에 대해서도 이 안식년 때 이렇게 그냥 진짜 어떻게 보면 진짜 종으로 부렸던 사람은 억울하기도 하죠. 응. 무조건 내보내야 되는 거니까. 예. 이렇게 집착해야 하셨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거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이제 얼마나 주님이 안식년에 대해서 철저하셨냐면요. 우리 잠깐 봅시다. 아예 아주 법으로, 주님이 법으로 그렇게 그냥 아주 그냥 이거 안 지키면 뭐 그냥 안 돼! 라까지 아주 그냥 율법으로 정해놓은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잠깐만 거기를 좀 봅시다. 얼마나 철저한지 이걸 좀 보기 위해서 이걸 좀 봐야 돼요. 아, 이게 어디다 나가놨지? 잠깐만요. 아, 여기 있다. 레위기 26장 33절, 34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내가 너희를 열방 중에 흩을 것이라. 내가 칼을 빼어 너희를 따르게 하리니 너희의 땅이 황무하여 너희의 성읍이 황폐하리라. 너희가 대적의 땅에 거할 동안에 너희 본토가 황무할 것이므로 땅의 안식을 누리리니. 봐봐요. 지금 7년에 한 번씩 이렇게 할때 땅도 쉬어주고, 거기에 떨어지는 그냥 왜 거두지 말라 그러잖아요. 이런 소산물을 왜 동물도 먹고 땅도 쉬게 하고. 이게 그러니까 되게 하나님 과학자이시니까 이걸 아시는 거예요. 이게 그 땅도 쉬어줘야 된대요. 여러분, 그 더덕도요, 4년, 그다음에 인삼이 6년 지나면요, 그냥 계속 땅을 하잖아요. 썩기 시작한대요. 그래서 그 기력이 상실돼서 썩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종류로 심어서 이 지력을 갖다가 다시 회복시켜가지고, 이제 다시 심는다고까지 해요. 하나님 그런 거를 아시는 것 같아요. 이상하게 참 인삼이 6년이라는 것도 참 신기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빠이, 땅이, 한 땅이 계속 소산물을 낼수 있는 능력이 사실 6년인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거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지만 이것 때문에 꼭 그런 물리적인 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요.
이 7이라는 건 되게 중요하잖아. 하나님이 7일 때 쉬셨죠. 이 세상을 다 지으시고 6일 동안 여러 가지 다 연관이 있는 건데, 어쨌든 여러분 이렇게 주님이 이 쉬지 않으면 이 황폐하면서 너희의 대적의 땅에 거할 동안에 너희 본토가 황무할 것이므로 땅이 안식을 누리니, 이게 무슨 소리냐면 너희가 안 지키면 너희가 혼나, 정말 큰일 나, 망해. 그래서 너희가 저기 봐 대적한데 잡혀가서 그동안 이제 이거 쉬게 할 거야. 그러니까 내가 억지로라도 이 땅을 쉬게 하겠다는 거야. 실제로 일어났어요, 여러분. 예레미야서에 여러분 뭐야, 이런 말이 있어요. 25장에 11절에 이온 땅이 황폐해지고 온 세상이 그 폐허를 보고 놀랄 것이며 이스라엘과 그 인접국들은 70년 동안 바벨론 왕을 섬길 것이다. 이게 예언이 됐잖아요. 근데 이게 70년이거든요. 이 70년이 왜 그런지를 우리가 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기 보면요. 역대하 36장 21절에 이에 토지가 황무하여 안식년을 누림 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내었으니 여호와께서 에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응하였더라. 왜 70년입니까? 하필이면 그 바벨론에 가가지고 잡혀가서 있었던 게. 그러면 이거 성경적으로 연구를 해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7년마다 안식년을 지켜야 되잖아요. 이렇게 노예를 보내고, 이렇게 잡아놨다가, 시큰 부려먹었다가. 이렇게 했을까요? 지켰을까요? 딱딱 법, 율법대로. 여러분, 율법이 있으면 다 지켰을까? 아니요. 욕심이 나니까 안 지킨 거예요. 그게 계산을 해보면요. 490년 동안 안 지켰대요. 그 계산을. 결국은 안식년을 70년 동안 못안 지켰다는 얘기예요. 490년 동안 안식년을 지켜야 할게 70년이지 않습니까? 7년마다 돌아오니까. 그런가? 하나님이 억지로라도 지키게. 70년 몰아서. 이해가 되십니까? 왜 그렇게 하나님이 안식년에서 집착하냐? 이거죠. 그 안식일도 얼마나 철저하게 지키겠습니까?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안식일을 지킬 때그 안식일을 위한 안식일을 지켰어요. 그게 문제야. 일종의 예를 들자면 뭐 소가 넘어져가지고 우덩이에 빠졌어. 그렇게 빠졌긴 빠졌는데 이게 죽을 정도는 아니야. 그러면은 이걸 빼내면 그것도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거 안식일이 지나가가지고 가서 다시 빼옵니다. 자, 그러면 그 소는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그리고 그소 주인은 안식이 있었을까, 없었을까? 그거 걱정 때문에. 근데 이게 사람을 위한 거라, 이 안식이는 사람을 위한 거라고 아예 써 있어요. 여러분, 마가복음 2장에 보면 27절에 보세요. 또 가라사대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런 말이 있어요.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입니다. 그 주님이 안식일의 주인인데 그 안식일이신 주인이신 주님을 함께 누리고 그분과 잃어버렸던 관계를 회복하는 날이에요. 그러므로 해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했을 때 안식이 될까요? 여러분 그걸 생각해 본적 있어요? 저는 결국은 관계 같아요. 관계가 깨지면 안식 없어요. 아무리 좋은 집을 제가 예를 들어서 우리 신혼 때 제가 정말 그 좋은 그때는 유럽에 신혼여행 간 사람 거의 없어요. 저는 이탈리아에 이탈리안 친구가 있었고 일본에서 만난 애가 같은 클래스였어요. 우리 남편 또 친구가 박사하는 친구가 파리에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그 친구 따라 갈수 있었기 때문에 돈도 별로 많이 안 들었고 그래서 이제 유럽을 감히 갈 수가 있었는데 여러분. 그때 거기까지 가갖고 싸움질을 했어요. 저는 그렇게 우리 남편하고 그렇게 사이가 좋지 않았어요. 처음부터. 근데 어떻게 보면 그냥 정말 하나님의 은혜예요. 정말 이렇게 우리가 결혼하게 된게 저는 너무 세상적인 사람이었기 때문에 우리 남편의 귀함을 못 봐서 그렇게 싸웠고 우리 남편은 센 여자 만나서 당해서 했고 우리 남편은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다 제가 문제가 있었어요. 예. 그래서 싸움은 항상 제가 걸었지. 뭐, 우리 남편이 걸었겠습니까? 얼굴 보세요. 저 얼마나 피스. 예, 프린스 오브 더 피스죠. 우리 남편은.
제가 그 정도로 성숙했고 좋아요, 이제. 못 떼먹었었어요, 여러분. 네. 또 우리 남편 또 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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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여기. 그게 아니고, 누구? 저거, 나는 지금. 누가요? 은지자매님, 이거 좀, 좀 꺼주세요. 예. 네. 저기, 음소거가 안 돼갖고, 좀 소리가 들리네? 어쨌든, 많이 아, 또 우리 남편 한마디 하려고 오시는 줄 알았지. 어쨌든, 여러분, 거기 갔는데도 싸우니까 그 좋은 데 가는데, 그 스위츠랜드, 뭐, 로마 다 돌았거든요, 유럽을. 근데도, 거기 그 좋은 데 갔는데 행복하지 않았어요, 싸우니까. 신혼여행 가서 싸운 사람, 아마 별로, 아, 요즘은 많이 있다고 하는데, 신혼여행에서 싸워가지고 이혼하는 사람 있어요. 그치, 요즘은 되게 많대. 근데 그때만 해도 그런 경우는 없었는데, 우리는 하여튼 제가 하도 못돼서 그랬어요. 중요한 건, 어디 좋은 데 있느냐, 좋은 데 여행을 가느냐, 뭐 좋은 데 사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관계가 깨지면 여러분, 절대 안식은 없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그렇게 관계와 안식과 그렇게, 이렇게 깊은 연관점이 있을까요? 그것도 생각을 해봤는데, 제가 참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예, 여기 오니까 실수가 있어서 생각을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자, 이 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면서 우리가 안식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우리 에덴 동산에서 여러분 숨었잖아. 항상 같이 동행했다는 거죠. 근데 이 선악과를 먹자마자 뭘 했죠? 하나님 관계에서 딱 떨어져 나왔죠? 숨어버렸어요. 숨는다는 건 뭐예요? 관계 안 하겠다 이거거든요. 여러분 관계 하고 싶지 않은데 숨어버리잖아요, 여러분. 그죠? 잠수 타죠, 여러분. 그 아담과 하와가 잠수 탔는데 들통난 거야. 어디 있는지 지금은 아니면 어디 있느냐 하는데 어디 있느냐 몰라서 물었겠어요. 너왜 숨었어?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 관계를 회복하자고 주님이 사실은 초청을 하고 있었던 소리였었어요, 그게. 근데 그 초청에 응하기보다는 핑계대면서 더 나락으로 떨어져 버렸죠. 하나님 주신 기회를 잃어버렸어요. 사실 하나님은 그때 어떤 회개의 기회를 한번 주셨던 거예요. 그런데 계속 핑계하면서, 예, 결국은 쫓겨나기까지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관계가 깨진 거예요, 여러분. 근데 왜 이 안식일이라는 건 여러분, 왜 그때부터 안식일을 연습하게 했냐면요. 하나님의 의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네가 안식일날 일주일 동안 죽도록 일을 했지만, 일주일에 한 번씩이라도 쉴때 나를 좀 생각해. 그래서 나는 너하고 좀 관계를 회복하겠다는 하나님의 의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냥 뭐, 아, 우리가 그냥 피곤하니까 얘들아 좀 쉬게 해야 되겠다라는 그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그것도 있지만,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서, 넘버원. 내가 너를 만든 게이 땅에서 일하기 위해서 만든 게 아니야. 사실은 내가 너를 쉬고 누리게 하려고 너를 만든 거야. 라는 것의 이 초점, 하나님의 의도. 그거를 첫째 알려주기 위한 거고요. 안식일을 그렇게 지키게 하기 원했던 거. 두 번째는 그렇게 일주일에 죽어라 먹고 사는데 해다가 하나님 생각할 시간도 없지 않습니까? 근데 그날은 하나님만 생각하라 이거야. 그러면서 내가 너랑 관계를 회복하겠다. 그분의 의지를 보여준 거예요. 왜? 관계를 회복해야 우리한테 안식이 온다는 걸 아는 거예요. 왜? 우리가 관계를 깨지면서 우리가 안식을 잃어버린 자기 때문에 여러분, 그 관계에 대해서 하나님이 아주 깊은 임프레션을 주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을 그렇게 지키라고 난리 치신 거지. 딴 이유가 아닌 거거든. 근데 사람들은요, 그때 안식을 했을까?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내가 정말 하나님과, 야, 이, 멀어지면서 이 안식을 잃어버렸구나. 아까 그러니까 내가 정말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오늘 하나님하고 쉼 가운데 그분만 생각해야지. 했을까? 아니, 그, 더 짐이 얹혀졌죠. 예를 들면 그소 빠졌으니까 그거 염려하면서 쉬지 못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았을까 여러분들. 배도 어? 여러 가지 진짜 인간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우리는요 도통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가 없어. 이스라엘 백성만 어리석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그 우리 얘기하고 있는 거 알아요? 여러분 주일날 지금 똑같잖아. 아, 주일날 예배한다고 가가지고 여러분 어때요? 짐더안 져요. 목사님들이 훈져 막 회개하라 막 정죄적인 정죄하는 막 그런 말씀만 막 해요. 이 생명을 나눠주는 말씀보다는 막이 수치와 이 정죄를 주는 약간 그런 식의 설교를 얼마나 많이 하십니까? 예. 그러니까 가가지고 하나님 만나러 갔다가 그냥 이빠이 여기 그냥 돌만 다 하나 더 얹혀가지고 오고 또 어떤 분들은 제일 봉사하느냐고요.
힘이라는 게 없어요. 말씀으로 얘기하라 그냥 부엌에 부엌되기만 하다 보니까 물론 부엌도 일도 해야 되는데 이게 거의 치여요. 이걸 같이 이게 치여 이렇게 좀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같이 나눠서 이렇게 하는 건데 어떤 분들 막 내가 다 해야 되는 거막 내가 막 그래서 인정받아 나눠서 하면 되는 것도 물론 할 사람이 없어서 그런 교회도 있어요. 조그만 교회는.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거는 우리가 정말 주님만 생각하면서 쉬로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일에 치여가지고 이 안식일의 의미가 없어지는 게 지금도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주일을 안 지키면 막 큰일 난다 또 목사님들이 막 응? 막또 정죄의식은 또 얼마나 십니까? 또 우리 교회에서만 와가지고 또 예배를 드려야지 이게 예배래네 또 응? 그리고 막 놀라면 안 되는 거야. 주일날 막 죽는 거야. 우리 미국은요. 주일날 사람이 없어요. 한 반은 빠져나가요. 근데도요. 목사님들이 그 정죄하는 설교를 안 해요. 가족끼리 하면서 충분히 쉬면서 예배 드리라 이거예요. 밖에 나가서 자연에서. 꼭 자기 교회 본교회만 와가지고 예배를 드려야 예배가 아니라는 거를 우리 미국에서는 그거를 이 근본 그래도 가까워요. 이 말씀의 그 의도와 굉장히 많이 가까운데 한국은 이미 벌써 이 주일을 지키는 자체가 아예 벌써 율법화돼 버렸어요. 그 지금 저게 그러니까 이 유대인이 안식일 지키는 거냐? 그럼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또 온라인으로 지키면 이건 예배도 아니래 또 막. 그래서 막 우리 같이 온라인으로 인도하는 사람들은 또막다막막막또막 난리 치시는 목사님들 계시고 또 선교사가 예배를 인도하면 또안 된대. 규칙이 많은지 한국 사람도 참 규칙을 너무 좋아하는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못 살아 한국에서 이 스타일에 맞지가 않아. 저는 너무 자유의 여인이기 때문에 나를 묶어놓으면 나는 간대. 나는 어렸을 때부터 나를 묶으려고 그러면 도망가는 사람이요. 아주 그냥 이 모를 갖다 나를 옥죄는 거에 대해서 아주 제가 절대로 못 참는 사람 알아요. 못 참는 사람. 뭐 성령의 역사는 온라인은 성령의 역사가 없대 막. 아주 그냥 이 교회를 사업으로 하니까 어떻게든 해갖고 옥죄야 되는 거야. 우리 여기 와가지고 여기다가 십일조를 해야 되고 그러면 교회가 운영이 안 되잖아 또. 여러분 진짜 그 얼마나 인간적으로 사역을 하는지 몰라요 많은 목사님들. 그러니까는 성도들한테 쉼을 주는 것보다는 억제. 제가 여러분 우리 헌금 얘기, 우리 헌금 시간 있죠? 우리도 언제 제가 ABM만 하라고 했어요. 저는 저희는 절대 그런 마음이 없어요. 여러분이 선교사님은 어떤 다른 데 교회 보내든지 어떤 여러분 교회다 하던 그냥 헌금을 할때 제가 이렇게 한 마음으로 하라는 마음이지 지금 이 시간에 꼭 ABM만. 여러분 그러지 않으셔도 돼요. 저 여러분이 안 해도 우리 먹고 살아요. 우리 하나님이 책임지는 건지 돈이 하늘에서 떨어지는데 제가 무슨 여러분이 헌금 안 할까 봐 걱정할 것 같아요? 천만의 말씀. 저는 여기 와서 노니까 헌금이 더 오더라고. 모르는 사람들한테도 막 오고 뭐 물론 한국 분들한테 또 이렇게 감사하게도 어떤 분들은 가서 선교사님 쓰세요. 쉽게 이렇게 또 이렇게 뜨거운 마음으로 이렇게 보내신 분들도 계시긴 해요. 제가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분들한테.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우리가 이 사역을 하는 거지 헌금을 바라고 사역을 한다. 저는 그러면 이 누림이 없을 것 같아요. 내가 힘들어서 이 사역을 못할 것 같아요. 이거를 무슨 먹고 살기 위해서 이 사역을 한다면 이게 얼마나 힘들까 싶어. 근데 목사님들이 머리 숫자로 보인다 이거죠. 다저 11조로 보이고 그래서 그걸 팔 때도 교회 팔때 그렇게 판대요. 머리 숫자로 11조 숫자로. 이게 진짜 보통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난 진짜 주님이 오셔갖고 이 성전에 와가지고 나막 그분이 화낸 적이 없어요 그죠? 근데 그때 와서 얼마 막 상을 막 때려 부수고 와서 장사한다고 나는 그 마음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 나는 막 항구하고 그렇게 하시는 목사님들 다 모아놓고 막이막 깽판을 놓고 싶어. 그 교회가 아주 그냥 깽판을 놓고 싶어. 다 뒤집어 엎어버려요 여러분. 제가 그런 분노가 일어나요 여러분들. 나는 그 주님의 그 분노를 니네들 뭐 해? 왜 교회 해? 뭐 장사하냐? 여기 비즈니스 하냐? 여기서 지금 내 교회를 지금 하냐? 이거를 그 마음을 주님이 이해가 충분히. 어쨌든 제가 중요한 거 말하고 싶었는데 저는 또 3000% 빠졌는데 부담이 많다. 여러분 주님이 왜 그렇게 안식일, 안식년 그거에 대해서 그렇게 집착했냐? 이거죠. 안 했더니 막 70년을 다막 바벨론에 그거 갖고 다 찾아먹어. 너 안식년 안 시켰지? 내가 그럼 억지로 지키게 해줄게. 내가 이 땅을 억지로 쉬게 해줄게. 여러분
왜 이랬을까? 여러분, 우리가 안식하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 수가 없어. 하나님의 그 선하심. 정말 우리 인간을 왜 만드셨냐? 누리게 하려고 그래요. 하나님이 누림이 되려고 만든 거 알아요? 그걸? 그걸 왜 만들어? 그냥 뭐, 그냥, 뭐 장난감처럼 그냥 갖고 놀라고? 저 하나님 자체의 본성이 사랑이시지만 또 안식이에요. 그래서 그분은 안식을 좋아하세요. 그래서 탁 만드시고, 7일 또. 탁 이루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쉬신 거, 쉬심에 대해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왜? 쉼이 없이 누림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분 자체의 본성이 누림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 누림이신 하나님을 누림으로 인해 갖고 우리가 누리길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누림을 주고 싶은 거예요. 쉼을 주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야 하나님이 누군지 알거든. 그래서 최소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그리고 1년에 한번그 종이 되는 거를 이렇게 보낸다는 건 종은 없다 이거예요. 나는 너희들이 이 종으로 사는 걸 견딜 수 없다 이거예요. 왜? 하나님의 아들로 지셨기 때문에 그 누군가 그분의 자녀가 누군가 이렇게 종, 여러분 우리 잡혀가서 빚 때문에 잡혀가서 종노릇 할때 누림이 있을까 없을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 종이 7년 동안 그거를 볼 수가 없는 거야, 하나님은. 왜? 하나님 지으신 창조의 목적이 이게 아니거든. 응? 이 종살이 해가지고, 그냥, 자유함이 없이. 하나님은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만진, 자유케. 우리를 종으로 짓지 않았어요. 아들로. 아들은 아들로 지었어요. 그분의 분신을 아내로 지었어요. 아내는요, 남편이 가진 걸다 가진 거고, 아들은 아버지께 다 내 거기 때문에 자유한 자거든요. 근데 이 자유한 자를 딱 종으로 묶어놨으니까 이 사람이 하나님을 알까, 뭘까? 모르죠. 7년 동안 이 종으로 있으면서. 하나님이 원망스럽기도 하고, 왜난 이렇게 가난할까? 그래서 7년 동안 내내 풀어놓으면서, 자유가 이렇게 좋구나. 내가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는구나. 내가 하나님께만 돌아가야. 이게 하나님이 만든 법이라는 걸, 법 때문에 자기가 풀려난 거예요.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본성을 이해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정말 내가 이 종으로 산다는 게 얼마나 힘들고, 정말 불행한 건지를 알면서, 그 사람이 또 열심히 일하게 또 하는 기회도 주셨을 것이고, 예? 게으른 게또 이게 죄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마음도 이해할 수 있었을 것이고, 그랬을 건데, 그 기회를 다 인간의 그 가진 자의 욕심을 인해서 안 지키니까 강제로 봐도. 여러분 또 희년에 대해서 나중에 언제 기회가 있으면 또 얘기하겠지만, 여러분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여러분 희년이라는 건 주빌리. 축제, 기쁨, 또 나팔을 계속 불다. 계속 불다예요. 선포, 뭐 이런 의미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예수님이 오셨을 때, 여러분 그 말씀에 예수님이 사실은요 안식년을 가져온 거예요. 희년을 가져온 거고 안식년은 어떻게 보면 또 희년의 그림자예요. 결국은 희년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 일주일 안에 쉬는 것을 배우면서 희년을 배우고 희년이 뭔지 또 7년에 한 번씩 쉬면서 희년을 배우고 이제 마침내 77이 49, 490년 그 다음에 49년 다음에 50년째가 희년인데, 여러분 결국은요 이 희년은 언제 완성될까요? 이제 연습하는 거예요. 이제 일주일 동안 쉬면서 우리가 주님이 희년이 언제 완성되냐면, 완성되는 거는요 주님이 재림할 때 완성되죠. 나팔을 확 불면서, 그래서 나팔을 불다라는 의미도 있는 거거든요, 희년이. 그래서 주님이 나팔 불면서 오시지 않습니까? 천사장들과, 그죠? 근데 그게 예수님이 오셨을 때 이거에 그, 이 실제를 회복한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앞으로 오실 그거를 미리 맛보게. 지금 회복하셨잖아요. 자, 말씀에 그게 증거가 있죠? 말씀 어디를 보냐면, 여러분. 예수님이, 아, 그 유명한 말씀 있지 않습니까? 이거 내가 어디다가, 아, 주여. 여기 있다, 참. 여러분, 그 유명한 말씀. 예수님, 주의 성령이 임하셨으니, 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여기 누가복음 4장 17절이죠. 내게 기름을 부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여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이게 여러분 이사야에 여러분 이렇게 써 있는 것을 다 인용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결국은 주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안식년이 이제 시작이 된 거예요. 사실은요. 그래서 안식년 때 노예를 풀어주는 거에 있잖아요. 여기 얘기하잖아요. 지금 응? 지금 결국은 뭐야?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가난해가지고 이렇게 지금 이렇게 종으로 가는 거. 응? 거기에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그래서 안식년을 선포하고 있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주님이 오셨을 때. 이미 안식년 안에 들어온 거예요, 우리는. 예. 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더 이상 포로가 아니고 자유로운 자가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제 완전한 완성이 이제 희년 때 이루어지는 건데, 이미 우리는 주님 오시고 나서부터 미리 맛보고 있는 거예요, 그 희년을. 이해 되세요? 미리 맛본다는 건 뭐냐면, 우리 성령이 보증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미리 맛보는 성령이 오셔서 우리가 이제 성령 강림의 날 또 55순절, 50일째, 주님이 40일 때 가시고 열흘 뒤에 오순절. 그래서 오순절과 또 50년, 이 희년과의 관계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7대 절기를 잘 주의하여 보셔야 돼요. 왜? 주님은요, 반드시, 2년 때 와요. 50년 주기가 있는데, 아, 이게 되게 성경적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 안식년도 주의해야 되고요. 네, 50년 주기도 주의해야 되고요, 희년도. 여러분, 이게, 여러분, 지금 이게, 아, 뭐, 그냥 이스라엘의 그냥 절기지, 이게 무슨 나하고 상관이 있어. 아니요. 여러분. 제가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유대인교회를 다니면서 배우는 게 참 많은데, 지금도 여러분 하나님이 이 안식년 주기로요, 굉장히 중요한 일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1945년도에 이, 뭐가 일어났죠? 그 2차 대전이 끝나지 않습니까? 그게 안식년의 맨 끝날이에요. 그리고요, 여러분, 그 안식년은요, 좋은 일도 일어나고, 안 좋은 일도 일어나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 9.11 그 일어난 거, 그것도 안식년 때예요. 근데 안식년 때 되게 주기적으로 되게 많이 안 좋은 일이 주로 많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일례로 여기 보면. 그래서 여기 보면요. 여러분, 그래서 안식년을 되게 주의하실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22년 10월 달이 안식년이거든요. 올해 2022년. 그래서 아마 올해가 이렇게 힘든가 봐, 우리가. 좋은 일도 있지만 또 안 좋은 일이 있는데, 일례로 제가 여기다가 적어놓은 게 있어요. 잠깐만요. 아, 여기 어디 있냐. 참나원. 이게 하도 내가 많이 적어놨는데, 막 다 지금 빨리빨리 하냐고, 줄이느냐고 내가, 아유, 모르겠다. 하여튼 7년마다, 이렇게 안식년마다 안 좋은 일이 일어난 게, 여러분 역사적으로 한번 들어가서 보세요. 되게, 이렇게, 꼭 그때 주기적으로 막 파산되고, 막 금융이 파산되고, 막 이런 게, 그 7년마다 일어난 게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게 지금 그냥 이스라엘의 그냥 하나의 절기가 아니라, 이게 하나님이 어떤 규칙의 때로, 정해진 규칙대로 뭔가 행하시고 있는 걸 봐야 돼요. 그래서 이제 오늘의 초점은, 중요한 건 안식일을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고 이런 게 아니라, 꼭 지켜야 되는데 지킨다는 건 뭐야? 사람이 안식일의 주인이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그 주셨다는 거. 안식일, 안식년, 기념 다 사람을 위해서. 왜? 우리는 자유한 자라는 걸 하나님이 알리고 싶은 거고,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만이 우리가 안식이 오기 때문에, 그 관계를 회복하는 날로, 한강 그래서 회복되면은 너는 종으로 살지 않는다. 관계가 회복이 되면, 여러분 우리가 왜 묶이는 줄 알아요? 왜 가난의 영에 묶이고 관계가 안 풀어지고, 이게 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에서 다 묶여있기 때문에 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학교에 우리 먼저 오셨을 때 먼저 관계부터 하나님 회복하는 거를 한번 경험하잖아요. 관계가 회복이 될 때 막 재정이 풀리고 막 이런 것들이 늘 흔하게 있는 간증이잖아요. 이 ABM의 미라클 스쿨에서 일어나는. 그게 왜냐면 ABM에서 하나님을 여러분한테 갖다 주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데 초점을 다 맞추지. 여기다 우리 ABM에서 하는 게 뭐, 미라클 뭐 하고, 뭐, 그냥 막, 뭐, 막, 뭐, 이런 그, 기적을 쫓아가고, 막 이런 거에, 이런 거안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 학회 졸업생들은 아시지만, 많은 바깥에서는 우리를 몰라서 우리가 기적사역을 하기 때문에, 이 기적만 쫓고, 막 이런 걸로 오해를 많이 하고, 막 2단, 3단 하는데, 어디 그렇습니까, 우리가? 주로 다 모든 게그 기적, 이적 일어나는 것도 다 관계 때문에. 관계를 회복시키는데 가지고 와서 초점을 이렇게 하지. 주님도 그랬잖아요. 복음을 전할 때 힐링도 하시고 축사도 하고 막 이런 게 결국은 킹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쓰신 거지. 그거 자체를 중요시하지 않았거든요. ABM에도 지금 그런 걸 하나님이 하시는 게 여러분 결국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왜? 관계가 회복이 돼야 우리가 누군지를 알고 하나님 나를 왜 창조했는지 알고 내가 누군지도 알고. 예. 네. 그리고 그 깊은 안식에 들어가면서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게 되는 거지. 안식 없이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죠. 근데 관계가 깨지면은 여러분 안식이 없어요. 여러분들 다 생각해 보세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근데 하나님이 오셔야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돼야지 다른 게 관계. 하나님하고 관계가 이게 되지 않고서 여러분 남편과 부부가 계속 관계 회복을 해보려고 해봐요. 안 돼! 이 삼각관계이기 때문에 주님이 여기 가운데 계시고 남편 여기 있고, 예. 여기가 가까워질수록, 주님하고 이렇게 가까워질수록 남편과 부부가 관계가 가까워. 여기가 없이 이게 가까워. 저는 그 남편이 그 이렇게 좋은 사람인데도 내가 하나님하고 관계가 안돼 있으니까 그렇게 남편이 좋아 보이지 않았어요, 이 좋은 사람이. 그러니까 눈이 머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제가 별로 안 좋으니까 남편의 이 장점이 보이기보다 단점은 다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안에 없는 게 없어요. 단점만 이따만하게 보이고요. 장점은 조그맣게 안 보이니까 남편이 멋대가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이혼하잖아, 뭐 하자. 맨날 그랬던 거죠.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니까 엄청 세상에 내가 이 사람하고 이혼했으면 어떨 뻔해. 이 미친 여자네. 내가 이 어떻게 이혼하자는 소리를 했을까? 이런 생각이 어느 날 정신이 버쩍 드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눈이 멀어지. 근데 하나님하고 관계가 회복돼. 모든 게 자식도 예뻐 보이고 남편도 이러니까 결국은 관계가 회복이 되니까 안식이 오죠. 그러면 초가집에 살아도 뭐 사이가 좋으면은 거기가 천국이로다. 뭐 이런 노래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신혼여행 유럽으로 가도 재미가 없었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 초점은 뭐냐면 안식일, 안식년, 희년, 특별히 안식일, 안식년은 우리를 위해서다. 하나님이 어떤 법칙으로 세우는 게 아니다. 그럼 왜냐? 관계 회복이다. 왜? 관계 회복되니 와야 안식이 오니까 그날 하나님과 관계 회복하라고. 여러분 오늘 우리 ABM에서 여러분이 이 ABM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됐다면 여러분 안식일을 잘 지킨 거예요. 여러분들이 뭐 저기 하나님이 뭐막 원하는 뭐 이런 거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예배 형식이라는 게 있잖아. 그런 거안 해도 그러니까 뭐 어디를, 오늘 여기 안 오고 어디 갔어? 좀 나갔어. 놀러 나갔어. 놀러 가서 그 자연을 보면서 하나님과 회복이 됐으면 여러분 안식을 지킨 거야. 이런 얘기하면 목사님들이 난리가 나죠. 막, 그냥, 저희 막, 이달 막, 귀를 지키지 말래. 막, 또 이제 이러게 왜곡해갖고 또 난리를 칠 거야. 그렇잖아. 여러분 지금 안식일이 뭘, 누구를 위해서 있다고? 사람을 위해서. 주님이 그러신 거야. 이건 막아보고. 왜? 내가 그런 게 아니야. 하나님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라니까? 나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근데 그 예배를 통, 왜 예배를 해야 되냐? 예배는 뭐야? 주님과 데이트하는 날이에요, 데이트. 주님을 만나는 날이죠. 주님을 만나면 회복이 되니까. 그러니까 안식이 그러면 오고. 이것 때문에 그렇게 안식일을 지키는 건데, 이스라엘 백성 그걸 왜곡해가지고 안식을 위해서 있는 거야, 그냥. 막, 그냥 아주 막 비참하죠. 이미 이스라엘이 이 전통을 지키는 거, 이 상태로. 그러니까 의도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를. 찐 마음에 하나님. 막, 안 지키면, 막, 그리고 우리가 자유인이라는 걸 그렇게 주님이 우리한테 강조하는 거. 그래서 7년에 다 보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딱 잡아야 될 게, 주님과의 관계. 그리고 우리는 노예가 아니다. 우리는 아들이다. 우리는 자유한 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디에 묶여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오늘 주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가지고요. 하,
내가 정말 하나님을 안식으로 누리지 못해서 내가 이거에 가난의 영에도 묶여있고 관계에도 묶여있고 있구나 하면서 주님이 여러분 앞에, 주님 앞에 나가서 회개하고 하나님 관계를 회복하고 이런 날인 거예요, 오늘 여러분. 그래서 이걸 꼭 잊지 마세요. 매주 여러분 우린 거 하셔야 되는 거야. 철저하게. 그래야지 여러분 우리가 이 안식일을 잘 지켜야 안식년을 또 지키, 이 안식년에 이 신년에 한 번씩 오는 거예요. 거기에 또 우리가 이게 풀어지는 거예요. 노예 해방되는 풀어. 그리고 희년을 맞이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다 희년으로 가기 위한 전조 저거예요. 네. 근데 뭐 아까도 얘기했지만 미리 맛보는 거예요, 우리는. 왜냐면 예수님이 오셔서 이미 벌써 다 끝내놨거든요. 왜? 주님, 하나님이 다 모든 거를 끝내시고 쉬셨잖아. 우리는 쉴수 있는 근거가 주님의 보혈의 피예요. 주님이 다 그것을 우리는 율법에 빚진 자였거든요. 근데 그거를 갚아주셨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기업을 물러주신 거잖아요. 우리가 기업을 물을 수가 없었어요. 우리 능력이 없었어요. 그래서 보아스가 돼서 주님이 오신 거거든요. 그래서 루타인데 기업을 물을 자가 돼갖고, 루시 정말 계열에 들어선 것처럼 우리 똑같이 그런 게 일어난 거예요. 주님 오시고. 그래서 우리는, 이미 미리 맛보는 건데, 미리 맛본다는 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집 샀죠? 집 샀어. 그럼 이제 한달 계약을 했어. 한달 뒤에 이사가. 그럼 한달 동안 여러분 초가집에, 그 그지 같은 집에 살아. 새빵 살. 근데 어떨까? 그 계약하고 나서의 여러분 새빵 살이와 계약하기 전에 새빵 살이는 천지 차이인 거예요. 여러분은 여전히 새빵 살을 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이미 거기 가 있는 거예요. 그 집에, 그 좋은 집에, 33평짜리 내 집에 가서 자유롭게 새 신경 쓰지 않고 벌써 거기서 누리기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지금 딱 그런 거예요. 우리가 지금 교회 시대에 사는데 이미 킹덤은 왔어요. 주님이 오셨을 때 킹덤이 가까웠다 그랬고, 주님이 이제 가시고 성령을 보내서 성령 강림 후에 킹덤이 이미 임한 거예요. 교회가 킹덤이잖아요, 여러분. 교회는 뭐예요? 그리스도의 몸이잖아요. 그리스도를 누리는 거예요. 그분의 머리 대신 그분을 누리고 그분과 하나 된 삶을 사는 게 이미 여기서 그걸 이미 주님이 율법에서 다 갚아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럴 수 있는 권리가 생긴 거예요. 희년을 누릴 수 있는, 희년은 이미 이제 재림 때 오지만 완전하게 이미 희년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Kingdom of God is joy, righteousness, peace라 그러잖아요. 기쁨, 네? 희락, 평강. 이미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누리고 있지 못한다 그러면 여러분은 속고 있는 거라는 걸 분명히 아시대요. 속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정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못 누리고 있는 게 비정상이라는 것을 오늘 꼭 아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여러분, 자유인입니다. 여러분, 이걸 좀 아셨으면 좋겠네요. 그래서 ABM에서 풀어놓는 게 뭐예요? 쉽고 빠르고 재밌게. 자유로우니까. 우린 종이 아니니까. 종은 여러분, 어려워요, 모든 게 다. 그 빠르긴 보면 맨날 느려요, 종은. 모든 게다 되는 게 없어요. 아주 느려요. 안 돼요. 네. 아들은 다 쉬워요, 빨라요. 네. 이 하나님, 우주의 이 하나님이 우리 자녀잖아요. 우리가 그냥 자녀가 아니잖아요. 아유, 그래요. 우리 이제 그만 얘기하고, 진짜 너무 말을 해도 말아도 진짜 10시간에도 이게 부담을 못 풀어낼 거야. 성찬식 합시다. 여러분, 성찬식 준비됐어요? 성찬식 하시면서 정말 이 안식일에 주인이신 주님이 내 안에 오셨기 때문에 내가 안식할 수 있다라는, 나에게 우리가 아까 그랬잖아요. 율법을 갚아주시고, 우리 율법에 빚진 자들이었는데 안 갚아도 돼요. 옛날에 안 갚으면 죽어요. 우린 죽음이에요. 우리 율법 아래 아무도 의로운 자가 없기 때문에, 그죠? 우리는 멸망한 자될 수밖에 없는데, 그 갚아주신 주님을 생각하면서요. 정말 감사하면서, 하나님 나는 자유롭게 나를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취하는 거예요, 이거를. 여러분이 지금 느낌이 자유롭대, 안 했을 때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게 진리가 아니거든요. 말씀이 진리거든요. 그래서 진리이신 말씀 앞에 여러분을 갖다 하면서, 정말 내가 누림이 일주일 동안 없었네. 내가 이거에 묶이고 저거에 묶이고, 내가 정 보여지는 거에 묶여갖고 내가 또못 누렸구나. 정말. 그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 이렇게까지 안식일을 지키게 하는 이유가 정말 하나님, 우리하고 그렇게 관계를 회복해서 우리에게 안식을 주고, 우리 너는 종이 아니라는 거를, 그 메시지를 주고 싶으셨군요. 이거를 좀 생각하면서 주님, 여러분 성찬식에 참석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하신 주님, 우리에게 얼마나 안식을 주고 싶으신지, 그거 안 지켰다고 70년 동안 바벨론에 끌려가게 해서 깨닫게 하신 하나님, 아주 그냥 안 지킬까 봐 율법으로까지 정해놓으신 하나님, 우리 인간이 그냥 먹고 사는 데만 그냥 욕심 때문에 그냥 일만 죽어라 하고 정말 자기가 누군지도 모르고 지쳐서 살다 죽을까 봐 최소한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쉬는 날을 주셨고 또 7년에 한 번 이렇게 해서 또 다 이 노예에서 풀어내게 한 이런 제도를 만드신 하나님의 마음을 오늘 생각합니다. 왜 그러셨는지, 왜 그러셔야만 했는지. 주님, 믿음이 없어서 주님을 신뢰하지 못해서 안식하지 못했던 걸 회개합니다.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신뢰했다면 하나님이 다 채워주실 거야. 내가 이렇게 율법을 지킬 때 하나님 다 채워준다고 했으니까 채워주실 거야 하고 그 노예를 기쁨으로 보냈다면, 그렇게 해서 율법, 하나님이 정해놓은 율법을 지켰다면 그 바벨론에 끌려갈 일도 없었겠는데,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에 종을 또 잡아뒀고 보내지도 않았고, 우리 역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정말 이 안식을 안식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회개합니다. 우리가 자꾸 형편과 눈에 보이는 것을 해서 눌려서 안식하지 못하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안식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회개함으로 주님 앞에 올려놓습니다. 주님, 제가 이 성찬식에 참여할 때 자유의 DNA 유전자가 내 안에 들어오기 때문에 나는 이제 자유함을 더 누리게 될 것이고, 이 순간부터 내가 이 순간에 더 안식을 누리게 될 것임 믿음으로 취하면서 정말 이 갚아주신 주님의 몸으로의 이 고통으로 갚아주신 주님을 생각하면서 성찬식에 임합니다. 주님, 자유를 먹고 있는 거예요. 자유의 DNA를. 자유의 DNA, 자유의 잔을 마시는 겁니다. 자, cheer, 자유의 잔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갚아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율법의 속박에서 갚아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자유의 잔을 마실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함께 cheer합니다. cheer, 자유. 우린 더 이상 종이 아니다. 우리는 안식 안에 들어갑니다. 이 안식을 위해서 우리 피 흘려주신 주님을 생각하면서, 예. 이제 여러분 안에 자유의 DNA가 이렇게 매주마다 우리가 성찬식하면서 올 때 여러분 우리 DNA가 바뀌지 않겠어요? 반복하다 보면 이 뇌가, 여러분 아시죠? 계속 반복을 하면 뇌에 치핵이 생겨요. 그럼 그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씩 매주 이렇게 계속 반복으로 예, 이 주님의 유전자가 우리 안에 이 성찬식을 통해서 들어오고, 그러면은 우리는 결국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거 과학적으로도. 여러분, 헌금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헌금을, 아, 그냥 감사합니다 하는 게 아니라, 오늘 헌금할 때, 오늘 이 메시지를 듣고, 이렇게 헌금하세요. 하나님, 저는, 왜 이걸 헌금을 하냐면, 주님께 너무 감사해서요. 왜? 저에게 희년으로 오신 주님, 주빌리로 오신 주님, 저에게 안식년을 갖다 주신 주님, 내가 갚아야 되는 걸 내가 못 갚기 때문에, 주님이 대신 다 갚아주시고 나를 종에서 보내서 나는 더 이상 종이 아니게 모든 나를 묶어놓은 거, 가난의 영, 가난의 귀신, 우리의 관계를 파쇄하는 이게 악한 것들, 이 모든 것을 내가 종에 묶여서 내가 이렇게 기쁨이 없이 이렇게 살았던 나를 풀어주셨기 때문에
제가 그거 너무 감사했어요. 이미 나한테 희년이 왔습니다. 이렇게 믿음의 헌금을 여러분 할때 여러분이 진짜 풀어지는 거예요. 그냥 말로만. 아, 주님, 감사합니다. 저에게 희년, 이거하고 또 여러분의 그 귀한 하나님의 물질을, 여러분, 정말 물질은 정말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다음으로 귀하게, 어떤 분은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해서 문제지만, 그 귀한 거를 이렇게 드릴 때, 이 행동을 하는 거예요. 믿음의 행동을, 여러분. 믿음의 행동을 한다는 건 뭐야? 진짜 희년이 온다는 거야. 그냥 말로만, 아, 나 희년이 왔어. 이런 거와, 여러분, 그 여러분이 드리기 싫은 물질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냥 의미가 아니라, 주님, 저에게 희년이 왔어요. 주님, 나는 자유한 자예요. 오늘 이 설교의 모든 이 결집이 여러분 걸로 취하는 거예요. 아, 감사해요, 주님. 난 진짜 자유한 자. 나는 진짜 이제는 가난의 이 종의 영에도 묶이지 않았고, 평생 우리 부모가 이렇게 가난한 종에 묶여가지고 이렇게 살았는데, 저는 더 이상 이제 거기에 종도 아니고, 네. 정말 내 안에 이 분노의 영, 이거에 내가 종에 묶여서 살았는데, 나는 이제 이 혈기도 사라졌고, 나는 이제 어떤 것도 종이 아니에요. 나는 자유한 자야. 주님, 나를 이렇게 자유케 해주신, 예. 네. 나를 이렇게 자유케 해주고, 나에게 안식을 갖다 주신 주님께 너무 감사해서 드립니다. 이럴 때, 여러분한테 진정한 안식이 오고, 예, 네, 여러분이 정말 진정한 자유의 영이 여러분한테 올 거예요. 그런 믿음의 헌금을 여러분들이 하길 바라요. 자, 우리 박사님이 인도하시겠습니다. 주여, 당신의 자녀들을 주여 정말 안식케 하소서. 안식이 임할지어다. 우리 혼에 정말 이 지구에 철창같이 메어놓은 모든 것이 풀어질지어다. 풀어질지어다. 특별히 부부관계, 자녀관계, 부모님과의 관계, 아니면 목사님과의 관계, 직장인 상사와 동료들과의 관계, 모든 관계에서 자유함을 느낄지어다. 자유함을 느낄지어다. 하나님, 당신의 자녀들이 그들이 소중히 여기는 물질을 당신께 드립니다. 주여 이들의 손길을 축복하시고 안식게 될지어다. 안식일로, 안식으로, 안식으로, 안식으로 유도되는 그런 헌금이 될 것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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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자, 우리 또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님이 사용하는 사람. 네, 지난주에 이제 사라가 드디어 그녀의 일생을 마쳤습니다. 그래서 근데 그거를 이용해서 하나님, 아브라함이 처음으로 땅을 소유권을 가졌다 그랬어요. 대가를 지불하고. 그래서 이제 우리 삶에 대해서 나누고 지난 시간에 우리 당신의 묘비에 뭐가 쓰여졌으면 좋겠느냐라는 그런 얘기를 나눴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24장 1절에서 9절. 창세기 24장입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컨대 내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넣어라.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집안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 내 아들을 내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으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그 아내를 택하라. 종이 이르되 여자가 나를 이땅 따라 이 땅으로 오지 아니하려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까.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그리로 데려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라.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낼지라. 네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만일 여자가 너를 따라오지 아니하면 나는 이 맹세가 너와 상관이 없나니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말지라. 그 종이 이에
그의 주인 아브라함의 허벅지 아래 손을 얹고 이 일에 대하여 그에게 맹세하였더라. 아멘. 자,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퀴즈입니다. 퀴즈. 창세기 24장은 아브라함이 이삭의 아내를 구하러 멀리 자기 고향, 자기 족속의 늙은 종을 보내는 장면입니다. 자, 그럼 퀴즈 나가는데요. 아브라함은 왜 가나안 땅에서 며느리를 얻지 않고 굳이 그 멀리 그것도 늙은 종을 보내서 자기 고향, 자기 족속에게 있는 거기에서 며느리를 구하려고 했나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가 이번 주 퀴즈입니다. 항상 그랬듯이 성경에 명시적으로 답이 없는 경우에는 아브라함정이 생각하는 거가 정답이라는 걸 명심하시면서 자, 우리 용감하신 분 다섯 분만 말씀을 듣고 성경에 나중에 명시되어 있네, 이거는. 명시돼 있어? 칭. 명시 안돼 있을 텐데. 자, 빨리 다섯 분이 용감한 분 다섯 분이 손을 드시기 바랍니다. 자, 왜 구주백이 그 땅에서 가나안 땅에서 구하면 얼마나 좋아요? 어? 그 동네 유지들하고 혼인 관계로 맺어지면은 살기가 얼마나 편합니까, 여러분? 이거 다 마다하고 아, 우리 김봉호 형제님 손을 반짝 드셨어요. 예, 김봉호 형제님. 그 자녀가 태어나면은 자녀의 그 교육이라든가 인성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게 그러니까 어머니로부터 받은 가정 교육이므로 신중하게 아내를 구하려고 했습니다. 아, 자녀 문제 때문에 이삭의 그다음 자손 후손들을 잘 적어 위해서 아, 굉장히 아주 유태인적인 사고방식을 갖고 계세요. 자, 우리 이미선 자매님. 아브라함이 그 고향 가족의 집을 떠나서 떠나왔잖아요. 네. 여기에서 다른 피가 아닌 가족의 피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신한테 준 복이 이어나가기를 바라는, 그 영적 그런 후사를 입고 싶어서. 아, 혈육, 그 피적인 어떤 그런 거. 오케이, 알았습니다. 진경자매님. 말씀을 저거 하시고, 음성을 펴시고. 음성어가 안 돼요. 음성어 푸시는 걸 못, 예. 아, 네네, 안녕하세요. 앞서서 말한 분하고 비슷한데요. 마찬가지로 그 믿음의 조상, 할례 받은 그 가문에서 며느리를 얻기 위해서 그 가나안 땅이 아니고 어머니가 사셨던 그곳으로 며느리를 얻기, 그러니까 믿음의 계보를 내려가기 위해서. 있습니다. 자, 남진수 자매, 아, 형제님. 자매님인가? 남진수 자매님. 아, 담임입니다. 미안해. 네, 성함이 남자여서 그래서 오늘 처음에 물었어요. 네, 동일한 내용인데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는데 믿음의 유업을 잃을 자로 하나님이 그 땅에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신 것처럼 그 아브라함과 이삭을 내려오는 그도 믿음의 유업을 잃을 자로 택하시기 위해서 그곳을 보낸 것 같습니다. 아, 비슷비슷하군요. 여러분 학생들은요 여기 이름을 자기 반이 어떤 반의 이름 그렇게 저 옆에다가 앞으로 붙여놓으세요. 수업 들어올 그래서 제가 학생들이 얼마나 들어왔는지 그런 거 알게 뭔가 이제 수업하기 전에 그런 거 세팅 좀 바꿔놓으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김미옥 자매님. 처음을 드리면 아브라함도 그 많은 사람 중에서 불러내셨던 것처럼 이삭의 후예도 그와 같이 믿음의 조상으로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 중에서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보낼 때 하나님의 사자가 그 종보다 더 먼저 가서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예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 우리 김미옥 자매님. 아, 그 사라 때문인 것 같은데요. 오, 사라 때문에. 네, 사라의 계보를, 그러니까 사라의 혈통을 이은 그런 사람을 며느리로 얻고 싶어서. 왜 이렇게 중요한데요? 왜 사라가 그렇게 중요해? 사라가, 사라가, 사라, 그건 잘 모르겠어요. 사라를 너무 사랑해, 사랑해서. 사라에게 통해야 되는데, 왜 사라에게 통해야 돼? 사라. 차라리 아브라함 계통으로 했는데. 자, 알았습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그러면 홍희정 자매님. 네, 저기 어떤 그 혈통의 어떤 피의 어떤 그 계보도 있지만 그 이방 여인을 통해서 며느리를 얻을 때에는 그 어떤 신앙적으로 예, 우상이나 이런 것들을 섬길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아브라함은 네. 어떤 혈통의 순수성 어떤 이것보다도 어떤 신앙의 어떤 순수성을 보존하기 위해서 예, 그 자기 족속 하나님을 온전히 그래도 바라봤던 그 족속에게 가서 아내를 취하라고 했던 것 같아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다 뭐 다 여러분들 다 맞으시고 다 비슷비슷한데 예, 제가 생각하는 저거는 우리 홍희정 자매님이 가장 가까운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홍희정 자매님이 마친 걸로 하겠습니다. 오늘은. 예. 자, 예. 다른 분들도 다 마치셨어요. 다 마치셨는데, 예. 내가 생각한 거를 이 홍희정 자매님이 내 생각을 읽은 거예요. 어떻게까지 들었는데 뭐. 아, 그래도 여러분들이 많이 말씀하셔서 다 이 얘기가 그 얘기가 그 얘기가. 네, 그 얘기가 그 얘기가 그인데, 다른 분들은 다 비슷하게 말씀하셔서 다 맞는 말씀인데, 그, 솔로몬 같은 그, 솔로몬이 망한 게 이방 여인들을 와이프로 될 것에서 아, 했거든요. 그 그런 거가 비슷하게 일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많았죠. 자, 예, 하여튼 다른 분들도 다 저거인데, 예, 손 내려주세요. 이제 손 내려주셔야지 내가 맨 위에 오게 됩니다. 예. 자, 그럼 아브라함의 오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이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이 복을 범사에 노년에 주신 복은 뭐 우리가 저 복은 굉장히 그 물질적인 개념일 거예요. 아마 복을 주셔서 첫 번째는 이제 병 문제가 없었겠죠. 건강하고 무병한 거 그런 거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사라가 죽음을 위해서 이 아브라함이 재혼을 하죠. 그 다음에 자식도 많고 낳습니다. 이삭 말고 또 재혼을 해서 자식을 낳죠. 그 다음에 아마 재산이 증식이 됐을 거고, 그 다음에 전쟁에 휘말렸잖아요. 저번에는, 예전에는 그, 롯 때문에 전쟁에 휘말리고 가서 싸우고 롯을 구하고 뭐 이런 이거 전쟁에 휘말리지도 않고 뭐 이러한 이제 복을 누리면서 살았을 거예요. 자, 그다음에 이제 늙은 종이 나오는데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컨대 내 허벅지 밑에 네 손을 넣어라. 이 늙은 종에 대해서 누구냐 이 늙은 종이 누구냐라는 거에 대해서 뭐 특별히 명시가 안 돼 있지만은 대부분의 이 신학자들은 이 창세기 15장에 나오는 저 엘리에셀일 것이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요. 많은 저게 그래서 만약에 이 늙은 종이 엘리에셀이라면 왜 엘리에셀한테 늙은 종이라는 거는 그렇게 여행을 가가지고 며느리를 구하고 온 그거가 많은 그 죄악이 있잖아요. 가급 그럼에도 불구하고 늙은 종을
보낸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죠.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신임할 수 있는 자. 아무한테나 맡길 수가 없잖아요, 며느리를. 여러분들 중매장이가 우리 어렸을 때는 지금은 이제 여러분들 지금도 뭐 중매를 많이 합니다만은 지금보다도 우리 어렸을 때는 정말 특히 그 시골 같은 경우에는 중매를 통해서 결혼을 자녀 결혼을 시키죠. 근데 중매생이들은 신임이 있어야 돼. 믿을만 해야 돼. 그러니까 아무한테나 막 듣고 저거 하질 않죠. 그 사람의 중매장이가 믿을만한 사람이냐 먼저 그 사람을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 저 아브라함의 그 엘리에셀이 아브라함의 보기에는 자기의 그 집에 있는 사람 중에 가장 나이가 가장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많지는 않겠지만 굉장히 많아서 그 여행하고 뭐 데려오고 하기에도 불구하고 네, 지금 저기 음소거 안 하신 분 있어요? 음소거 좀 해주세요. 그 신임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 우리가 뭔 생각을 하냐면 하나님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일을 맡길 때 누구한테 맡기겠느냐? 지금 아브라함을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이 늙은 종을 우리라고 생각하면은 하나님이 우리한테 어떤 일을 시킬 때 여러 가지 걸 다 고려하시겠죠. 그죠? 아무한테나 막 시키진 않겠죠.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믿을만한 자냐. 이 사람이 믿을만한 자냐. 얘가 믿을만한 자냐. 하나님 보시기에 믿을만한 자냐. 얼마나 신임이 가느냐. 라는 거죠. 왜? 어떻게 보면은 이 사역을 하고 일을 시키고 하는 거가, 막 이렇게 칼을 주는다고 비유할 수도 있거든요. 이 칼을 막 휘두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이 권위로. 막 그런 거 안 하고 정말 아름답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펼쳐져서, 그야말로 모세도 맨 마지막에 가나안에 못 들어간 이유가 뭐예요? 자기 뜻대로 믿음을 없이 자기 뜻대로 그 바위를 쳤다라는 그거가 모세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는 이유가 되잖아요. 그 정도로 굉장히 센서티브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 우리는 그런 생각하죠. 내가 어떻게 하면은 이 사역을 나의 사역을 내 이거를 어떻게 하면은 잘할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차라리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거꾸로 접근하면 훨씬 사역이 커집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한테 믿을만한 자가 되겠느냐라는 걸 한번 생각해서 그쪽으로 접근하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일을 안 시킬래 안 시킬 수가 없어. 왜? 하나님이 믿을만한 자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이 세상에. 근데 여러분들이 믿을 만한 자로 돼서 여러분들이 사회 난 이런 사역해야 되고 나는 이런 은사를 받아가지고 뭐 축사 사역하고 뭐 치유 사역하고 뭔 사역하고 뭐를 해야 되고 막 이렇게 그거에 초점 맞추면은 하나님이 뭐 쟤를 일을 시켜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이 많아요. 근데 그걸 생각 안 하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한테 믿을 만한 자가 되느냐라는 거가 되면은 하나님은 안 시킬래 안 시킬 수가 없어요. 여러분. 왜? 별로 없으니까. 이 세상에 이렇게 하나님이 믿을 만한 사람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하여튼 얼마나 믿을 만하냐면 저 늙은 종에게 자기 집의 소유를 모두 맡겼다 그랬거든요. 하나님은 여러분들한테 사역을 시킨다면 우리의 본인의 소유를 우리한테 맡긴 그 사역자한테 맡기는 거예요. 맡기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근데 그 소유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사람이잖아, 사람. 사역자들한테 사람을 맡기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사역을 한다는 거는.
나이하고 상관이 없고, 그래서 다시 반복하지만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한테 신임을 받느냐라는 거가 하나님한테는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중매장이에요. 중매장. 바울 사도가 중매장이 한다고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저 늙은 중에 다음 세대를 위해서 중매장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 어떤 사람하고 일을 시키냐 이거죠. 어떤 사람이 일을 시키고, 그 다음에 그거에 앞서 왜 하나님은 사람한테 일을 시킬까? 본인이 다 하시면 되잖아요. 아브라함이 직접 가서 하면 되는데, 왜 늙은 종을 보냈을까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원칙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원칙, 이런 거는 제가 경험에 의해서 그냥 만들어낸 거예요. 나중에 하나님의 원칙이라는 책도 나올 텐데, 첫 번째가 하나님은 인간과 동역하는 거를 원칙으로, 본인이 혼자 안 합니다. 능력이 없어서 하는 게 아니라 그걸 아예 세팅했어. 그게 인간 창조할 때부터 그랬어요. 아담을 만들 때부터. 그래가지고 창세기 이제 2장이 그 인간을 만드는 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기술하는 그런 건데, 하나님 하시는 건 뭐냐면 배경을 만든 겁니다. 무대를. 그래서 창세기 2장 4절에 보면은 이것이 천지가 창조할 때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만드시던 날에. 하늘과 땅이 왜 만들었어요? 하늘과 땅이 인간을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재미로 그냥 심심한데 하늘과 땅 좀 만들어볼까? 별도 만들어볼까? 태양도 만들어볼까? 이래서 만든 게 아니고, 하늘 우주를 만들고 지구를 만들고 사람을 만들고 그 사람 안에 뭐를 넣었다 그랬어요? 영혼. 이 순서대로입니다. 가장 중요한 건 영혼, 사람, 땅, 지구, 하늘,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 배경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땅에다 비를 내린다 그랬어요. 무엇인가 생명이 자라게 할 수 있는 것을 계속 공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기본적으로 무대를 만들고 소품을 공급하고, 여러분들 뭐 저희 연극하신 분 아시겠지만 연극하는데 뒤에 소품이 배달되고 그게 다 되지 않으면, 무대 세팅이 되지 않으면 연극이 될 수가 없어요. 그거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무대 감독이 하나님이라면 사람이 하는 거는 그 위에서 연기하는 거, 무대에 의해서 연기하는 거. 그래, 너가 주인공이 되라. 너가 앞에 나와서 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2장 5절에 보면은 비도 내리지 않으셨고, 그 다음에 땅을 갈 사람이 없으므로, 그 다음에 창조가 안 일어난 거예요. 초목도 없고 채소도 나지 않고 안개는 100g만 되는데, 그때에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시고 생기로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됩니다. 그러니까 배경을 만들어 놨는데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 연기할 사람, 주인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인공을 만들게 하시고, 그걸 뭘 했냐? 경작하고 지키게 했다라는 그런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사람, 왜 하나님이 사람을 사용하시냐면, 하나님은 사람하고 동역하길 원해. 여러분들이 사역하길 원해. 백그라운드는 다 하나님이 공급해 주겠다 이거예요. 사람들은 공급해 주겠다 이거예요. 물질은 공급해 주겠다. 네? 여러분들이 해야 된다. 우리가 해야 된다. 두 번째는, 그럼 어떤 사람이냐? 어떤 사람을 선택하느냐라는 건데, 하나님이 저 아담을 선택하고 크게 실패를 했잖아요. 실패를 뭐해? 창세기 2장 6절에 네가 각종 나무를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엔 죽으리라. 그랬더니 창세기 3장 6절에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도 한 나무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며 그들 먹었어. 먹지 말라고 했는데 먹어버렸어요. 하나님이 첫 번째 실패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실패를 하면서 고민하는 게 뭐냐면, 저거를 하지 말라는데 바로 해버리잖아요, 제가. 더 잘하기 위해서. 더 지혜롭고 더 좋은 사람 되기 위해서 먹어버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용하는 두 번째 성질 중에 왜 사람 만드냐? 동역을 위해서 두 번째. 어떤 사람을 그러냐? 한이 있지만 첫 번째는 믿을 만한 사람. 믿을 만한 사람 구한다고 했죠. 엘리에셀처럼 믿을 만한 사람. 내 재산들을 다 맡길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재산은 뭐예요? 우리 사람입니다. 사람. 우리 인간들을 맡길 수 있는, 그분의 자녀들을 맡길 수 있는 사람들. 두 번째는 뭐냐면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순종하는 사람. 그래서 사무엘상 보면은 그 유명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는 얘기가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사울 왕이 거역함으로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도 왕을 버려. 결국은 순종하지 않음으로 인해 가지고 한 말을 지키지 않음으로 인해서 하나님한테도 버림받는 그런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실패를 반복하지 않기 원하세요. 그거에 가장 실패에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한 그런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순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두 가지 성격이 우리가 어떤 특성을 갖는 게 하나님이 사용하기 좋냐? 첫 번째는 믿을 만한 사람. 자기의 재물을 마구 쓰지 않고 자기 뜻대로 막 하나님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지구상에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재물이 뭐예요? 사람입니다. 사람. 사람들을 사역자한테 맡기는 거예요. 근데 그 사역자가 잘 길러서, 중매장이가 잘 돼서 신부로 예수님한테 보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그냥 막 자기 마음대로 막 해버려요. 그런 사람은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순종하는 자를 원합니다. 순종이 도대체 뭐냐라는 건데, 순종은 나는 이렇게 정의합니다. 주주총회라는 게 있죠, 우리. 주주총회인데, 주주총회는 어떤 중요한 결정을 하는데, 그 결정이 서로 의견이 안 맞았을 때, 이 결정을 어떻게 하냐면, 주주수 가지고 합니다. 주주수. 주주수가 50%를 넘어야 돼. 그래야지 그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주주총회에 빗댄다면 순종이란 뭐냐? 50%, 주주 50% 플러스 한 주를, 한 주라도 더 많으면 그거가 결정이 돼요. 하나님께 드리는 게 순종이에요. 저는 그렇게 전해요. 순종이란 뭐냐? 50%의 주주 플러스 한 주. 이 한 주 때문에 결정권이 하나님한테로 가는 겁니다. 나머지 49%는 아무리 많이 채워져서도 49%는 그 결정에 순복해야 돼요. 51%에. 50% 넘은 그거에. 그래서 저는 순종을 그렇게 정의를 해요. 하나님한테 결정권을 드리는 거. 그러면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럼 왜 100% 순종, 주식의 주주를 100%를 안 드리고 51%를 드리는 것부터 순종해. 물론 뭐 여러분들이 순종을 아주 잘한다. 그러면은 100% 드릴 수도 있죠. 근데 왜 그게 아닐까라는 걸 생각하면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아시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100% 하나님한테 드리면은 내가 보기에는 그런 사람은 에녹처럼 하늘로 올라가요. 에녹처럼. 여기 안 있어? 아, 여기 지구상에 없죠. 에녹처럼 들고 가. 몇 사람 안 돼. 딱 두 사람 들고 가잖아요. 그냥. 다 이 세상에서 죽는데 에녹하고 엘리하고 두 명만 쫙 가거든요. 그래서 100% 드리는 건 우리 인간. 근데 이 100% 드린 사람이 있다는 거 아니야. 제가 옛날에 참 신기한 기도를 했는데 저런 기도를 했어요. 근데 저 기도가 언제 나왔냐면
제가 저런 기도를 하겠어요? 주여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립니다. 라는 기도를 할 사람이 아니죠. 사람이 아닌데 저게 가능할 때가 있어요. 언제냐면 그때 내가 막 기도하면서 소위 말해서 성령에 사로잡혔을 때 저런 기도가 나온 거예요. 주여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립니다. 이건 뭐야? 100%의 주주를 주식수의 100%를 하나님께 다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저걸 다 드리면은 또 바로 쓰실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저걸 딱 받고 바로 쓰지를 않습니다. 일단 받고 그렇지. 언제 저를 쓰실 걸까요? 라고 했더니 하나님이 일단 받고 숙성한 뒤 숙성이 돼요. 숙성. 그러니까 저 의도만 딱 드려가지고는 하나님이 쓰실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본인 거가 굉장히 많고 본인 거가 막 늘어나고 막 저거 하고 저거는 사실은 저 여러분들도 아마 저거 한 사람 있을 거예요. 저같이 주여 나의 모든 것을 드립니다. 모든 걸 버리고 뭐 애미코처럼 뭐 어디로 가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하는 그러면은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느냐? 대개는 안, 못 씁니다. 여러분들이 아프리카 가겠다. 선교사로 가겠다. 어디로 가겠다. 라고 막 선언을 해도 하나님이 여러분 길을 탁 여셔가지고 아 그래 아프리카 가는 비행기 표를 주노라 뭐 이러시지 않아요. 숙성이 돼야 돼요. 숙성. 왜? 하나님이 아까 순종은 한 거야. 지금 순종은 내가 나의 모든 걸 주님께 드린다. 순종은 됐는데 아까 뭐라 그랬잖아. 믿을만 해야 된다. 믿을만. 그 늙은 종이 믿을만 해가지고 자기의 후계자로 이삭이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하나님하고 얘기하면서 주여 나한테 자식을 안 줬으니 나의 상속자는 하나님이 내가 이 땅과 여기 뭐 다 주겠다 라고 했을 때 저의 상속자는 그러면 엘리에셀입니다. 창세기 15장에 그런 얘기하는 거잖아요. 나는 자식이 없으니 엘리에셀을 내 후계자로 내 상속자로 하겠나이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 얼마나 믿음이 가면은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우리는 자꾸 사역만 봐야 돼. 사역이 잘 돼야 돼. 뭐 이런 거부터 먼저 하는데 앞뒤가 바뀌거든요. 하나님은 거꾸로 봅니다. 오케이 순종했어? 순종은 어떻게 보면 순종이 더 쉬울런지도 몰라요. 왜? 저거는 여러분 성령 안에 깊이 들어가면 다 순종해. 영이 확 여러분들을 확 잡아버리면은 순종은 다 할 수 있어. 순종은 오히려 쉽습니다. 왜? 제가 저렇게 했다는 거예요. 막 기도하는 가운데 그냥 나도 모르게 그냥 나온다는 말이야. 주여 나입니다. 근데 왜 순종하자마자 우리가 하나님이 바로 안 쓰시는가 하면은 우리가 100% 우리 시간에 100% 영 안에 있으면은 오케이. 왜? 계속 그 길로 갈 수 있어. 근데 우리 인간은 영 안에 있다가 바깥에 나왔다가 다시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데 영 안에 있는 시간보다는 사실은 바깥에 있는 시간이 더 많습니다. 그러면은 그때 무슨 생각을 하냐면 내가 어떻게 저런 기도를 했지? 이런 생각을 해요. 내가 어떻게 주님한테 모든 걸 드리고 내가 어떻게 주님한테 그렇게 100% 순종한다고 했지? 그때 이제 머리가 복잡해지는 거죠. 그때 다른 결정을 막 합니다.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나 이러다가 정말 뭐 어떻게 되는 거 아니야? 나 리타이어 하면 나 먹을 것도 없는데 나 어떻게 하지? 뭐 여러 가지 생각이 많아요. 그래서 믿을만한 자 숙성을 시켜야 돼. 근데 숙성하는 가장 좋은 방법 하나님 잘 쓰는 방법 뭐냐? 환경 안으로 넣는 게 가장 빨리 숙성되는 방법이에요, 여러분들. 그 중에 환경이 있다 그러면은
아, 내가 빨리 하나님이 나를 빨리 숙성시키기를 원하신다. 빨리 나를 빨리 쓰시기를 원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환경만큼 우리를 빨리 숙성시키는 방법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성경 읽고 막 아, 뭐 이래가지고 숙성이 된다? 테스트해보면 다시 걸려는 거죠. 다시 걸려는 거죠. 근데 환경을 통해서 숙성한 사람은 나중에 또 환경이 와도 그렇게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쓰는 방법이에요. 자, 그래서 하여튼 우리 기타 나눌 때 저 순종 문제하고 얼마나 믿을 만한 고고가 어느 정도 됐는지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이 되는지 여러분 방법이 또 있거든요. 제가 모르는 비밀이 있을까요? 그거를 이제 나누는 시간이고. 자, 아브라함의 제인데 창세기 24장 3절에 내가 너와 너에게 하나님의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 신 여호와를 가르쳐 맹세하노니 너는 이게 늙은 종이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거주하는 지방이 가나안 족속 딸 중에 내 아들을 내 아내를 택하지 말고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브라함. 그래서 하나님한테 맹세해요. 하나님한테. 내 아내는 저거는 어떻게 보면은 엘리에셀한테 맹세하는 거지만은 사실은 누구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한테. 자기의 믿음을 고백한 거예요. 자, 예,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린 다음부터 이제 좀 저거가 있어. 믿음이 생겼어요. 믿음이. 그래서 한번 그런 큰 경험을 하면은 믿음이 팍팍팍 증가합니다. 믿음이 생겨서 이제 하나님 하실 거야. 내 하나님 앞에 맹세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제 세상적인 개념으로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가나안 땅하고 정략 결혼하는 거가 아브라함의 생활 때 또는 그 이삭의 추후 생활에 굉장히 좋습니다. 가나안 땅. 왜냐하면 거기에 있는 딸 중에 뭐 그 종의 땅들하고 결혼하겠어요. 그 지역에 소위 말하는 유지의 딸 아니면 왕의 딸, 특히 왕의 딸, 공주를 거기도 왕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공주하고 결혼시키면은 세상적으로는 아주 좋죠. 그게 누가 했어요? 솔로몬이었습니다. 한국 역사에도 가장 그저 대표적인 게 왕건이죠, 왕건. 고려의 시조 왕건. 왕건이 그 지역 유지의 딸들을 전부 자기 와이프로 삼았어요. 그러니까 편해. 다스리기가 편해. 가족관계로 묶어버렸으니까. 그래서 사실은 세상적으로는 아브라함이 며느리를, 이삭의 아내를 자기의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을 데리고 와야 되거든요. 어떠한 그 외척의 어떤 그 유익함, 물론 뭐 외척의 나쁜 것도 있지만 저 때는 유익함이 훨씬 더 많죠. 외척의 그 유익함이 끊기는 거예요. 거기서 데리고 오고 그냥 그 며느리만 데리고 가는 거 아니에요. 데리고 오는 거 아니에요. 근데 가나안 땅에 정략 결혼할 경우에는 굉장히 좋습니다. 그게 솔로몬이었어요. 솔로몬이 저 정략 결혼해서 망한 케이스죠. 네. 그러면 두 번째는 그 왜 가나안 땅을 딸을 안 했냐면은 우리 자매님 말씀하셨듯이 아브라함은 사실은 거기하고 가나안 땅 사람들하고 별로 그렇게 섞이질 못했어요. 섞이질. 그건 뭐냐면 어떻게 증명하냐면 창세기 23장에 나와 있습니다.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 방황하는 자. 거기에 그냥 이렇게 예? 메인이 아닌 사이드 이런 거예요. 근데 거기 사람들은 또 다르게 생각해요. 주여 당신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라고 생각합니다. 예. 섞이지 않는데 그 섞이지 않은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가나안 족속들은 비슷했겠죠. 소돔과 고모라가 망했잖아. 그 죄악이 거기에도 계속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죄악 가운데 있는 자들을
거기에서 저거 하면은 이삭의 후손들이 이 땅을 차지할 건데 똑같은 저걸 할 거다라는 생각이죠. 물론 뭐 아브라함의 족속도 우상을 섬기는 그런 적이지만 그나마 여기보다는 죄악이 덜했을 거다라고 판단을 한 거죠. 그래서 내 족속에서 며느리를 얻으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여러분 순수주의를 추구합니다. 순수주의. 근데 세상은 혼합주의를 다양성이라는 이름으로 혼합주의를 추구해요. 이게 생존을 위해서 그런 겁니다. 근데 자연에서의 순수주의는 사실은 유전자적으로 문제가 됩니다. 파멸을 가져와요. 근데 순수주의가 뭐가 좋으냐면 효능과 편리합니다. 관리가 편리하고 프로덕트가 많아요. 근데 한 가지 약점이 노출되면 전부 망해버리는데 가령 예를 들어서 농업을 진다 그러면 농업. 이 농업이라는 게 뭐예요? 어떤 지역의 모든 식물을 다 뽑아버리고 그중에 한 가지만 이게 뭐 고추다 그러면 고추만 벼다 그러면 벼만 어? 배추다 그러면 배추만 한 가지만 고기에다가 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무슨 일이냐면 그 식물을 좋아하는 생물이 거기를 멀리서 다 모여듭니다. 다 모여들어. 먹을 게 너무 많아 거기에. 그걸 우리가 뭐라래? 병충해라랍니다. 병충해. 병충해가 생기지 않을래 않을 수가 없어요. 왜? 농사라는 거는 한 군데다가 같은 거를 다 뭐 바나나를 심는다면 바나나, 사과를 심는다면 사과, 배를 심는다. 한 가지를 다. 그러니까 그거 좋아하는 건 다 모여든 거야. 전국에서 모여든다. 그래서 병충해가 안 생긴 거 아니야. 조류독감 뭐야? 닭을 응? 닭을 한 군데다 이렇게 다 모아놨어. 그러니까 그 바이러스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순수주의를 추구해요. 근데 세상은 거꾸로 갑니다. 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니까. 그러면 유대인들은 혈족적으로 순수 민족인가 하는 건데 유대인들이 2600년 동안 BC 600년 전부터 유랑 생활을 하면 2000년 전에 이제 하고 겨우 이제 1948년도에 이스라엘을 보게 되죠. 근데 유대인의 기준을 저 세 가지 중에 하나에 해당되면 유대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혈족적으로는요, 피로는 육체적으로는 순수민족이 아니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냐면 종교적으로 순수함을 유지하는가가 관건입니다. 그래서 엄마가 유대인인지, 저 유대인들이 우리는 보통 지금 이제 한국은 저걸 바꿨습니다. 뭐 호주 제도니 뭐 이런 거 바꿨잖아요. 근데 그거 전까지는 부계로 전승하죠. 아버지의 성을 따잖아. 지금은 이제 뭐 여자의 성을 딸 수도 있어요. 합의 보면은 그거 할 텐데 그걸 포기하고 엄마가 유대인인지 아까 우리 김봉 형제님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교육을 응? 교육을 어떻게 시키기 위해서는 저거다. 엄마가 교육을 시키는다. 그거를 지금 저 말씀하신 거예요. 엄마가 유대인이면 자녀를 유대인으로 교육시킬 거다라는 거라서 엄마가 유대인인 케이스. 그 다음에는 토라의 가르침을 갖고 할례를 잘 받은지 아니면 유대교 율법을 잘 따르는지 이 세 가지에 해당되면 유대인이라 그래요. 피 갖고 안 해요. 피 갖고. 저기서 피는 뭐야? 엄마가 유대인인 요 한 가지잖아. 세 가지 조건 중에 하나만 해당돼도 유대인이라는데 그 중에 피는 한 가지. 그러니까 종교적으로 하나님 믿느냐라는 거가 전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계획하고 하나님의 계획하고 좀 다른데 종은 이걸 걱정하는 거예요. 여자가 나를 따라오지 않냐? 그걸 어떻게 하겠느냐? 이삭을 데리고 가서 결혼을 시켜야 되느냐?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지 말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 집과 고향에서 떠나게 하시고 이렇게 해서 여기를 주게 했으니 거기로 되돌아가는 게 아니라 여기가 맞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거 큰 계획을 하나님이 큰 계획을 지키는 거죠. 인간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만약에 안 따라올 가능성이 인간적으로는 훨씬 더
높아요. 왜 그러냐면 저 멀리서 뭐뭐뭐 저거 한다는데 그 어떻게 뭘 믿고 따라와? 그것도 종이가 써 종이. 그 주인이 아브라함이 직접 간 것도 아니고 뭘 믿고 믿어요? 어? 정말 하나님 하시지 않으면은 저거 믿고 따라온다는 게 그게 거의 불가능. 그러면 어떻게 돼? 아니 아들을 보지도 않아. 아들이 절름발인지 뭐 어떻게 생겼는지 늙은인지 뭐 어떻게 알아? 아들에 대한 걸 전혀 얘기를 못 보잖아요. 지금처럼 뭐 비디오를 찍어가지고 아니면 사진을 봐서 이 사람이다 뭐 이렇게 할 수도 없는 거고. 어? 뭐 인간적으로는 참 아는데 아브라함 뭘 따라 하나님을 따라갑니다. 하나님에게. 그리고 또 한 가지 신기한 거 합니다. 7절에 보면은 야 걱정하지 마라. 그가는 뭐야? 하나님이 그의 사자를, 천사를 너의 앞에 보낼 거다라는 얘기예요. 대단한 믿음이죠. 아브라함이 저 믿음에 입각해서 예언을 해버립니다. 예언. 여러분들, 그래가지고, 우리가 예언, 뭐, 이런 거 굉장히 많고, 에미코가 예언, 저, 대언학교 하는데, 말씀을 갖고 계속 먼저 하잖아요, 말씀을. 말씀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예요? 하나님의 전체적인 그림을 가면은 예언을 할 거기에 맞춰서 예언을 하면은 하나님이 그냥 이루세요. 저게 아브라함이 뭐 기도해가지고 단식해가지고 40일 금식해가지고 기도 제목을 받아서 내가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의 앞에서 천사들을 보내서 다 마련해. 그냥 보내 이랬겠어요? 그런 얘기 없잖아요. 근데 그 전체적인 하나님의 그림을 보니까 그냥 예언을 해버립니다. 사자가 앞으로 보낼 것이다. 이게 왜 믿음, 저게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했다는 거가 뭐냐면 그냥 하나님의 계획을 보고 했다는 게 뭐냐면 뒤에 저 8절, 9절에 보면은 만약에 안 되면 너와 나의 이 맹세는 끝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믿음이 있고 그 성취를 해서 아담이 예언을 하니까 나중에 다음 시간에 하겠지만 그 예언이 들어집니다. 그리고 만일 8절에 보면 여자가 너를 따라오지 않으면 나의 맹세는 너와 상관이 없으니까 이게 뭐냐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미리 메시지를 주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냥 예언을 했는데 하나님이 성취인 거죠. 만약에 예언했다면 야 걱정하지 마 그냥 하나님 다 하실 거야. 걱정하지 마. 그냥 될 거야. 그렇게 안 하잖아. 만약에 이게 아니면은 너와 나 지금 이 허벅지 아래 손을 놓고 맹세하는 거 이거 무효야. 걱정하지 마.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 종이 이 얘기를 듣고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맹세를 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늙은 종이 아브라함 설명을 듣고 납득한 다음에 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의 나눔 대충 저를 한 오늘 나눔 뭐냐면은 제가 그런 얘기했죠. 하나님이 사용한 우리 하나님한테 사용받기 원하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다 좋은 사역자가 돼가지고 큰 사역하고 많은 사람들을 주님의 품으로 이렇게 뭐 토스하는 중매쟁이 되고 싶잖아요. 근데 뭐 두 가지 요건이 뭐라 했잖아요. 하나님이 숙성된 자냐 아니냐. 내가 숙성된 자. 왜? 하나님이 모든 걸 공급하거든요. 사람도 공급해요. 막 야, 해. 근데 그거를 수정되지 않으면 자기 마음대로 막 할 거 아니에요. 막 비꼬아가지고 하나님한테로 보는 게 아니라 자기 왕국을 이루고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두 번째는 순종하는 순종.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아까 제 기도가 어디겠어요? 성령 안에 있으면 순종하기 너무 쉬워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잘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나는 뭐냐면 내가 정말 얼마나 믿을 만한 사람인가라는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하나님이 나를 믿나? 내가 얼마나 믿는 자냐? 이 얘기를 하시던가 아니면 내가 얼마나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그리고 세 번째로 뭐냐면 여기는 안 써있는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내가 해보니까 이렇게 해보니까 순종이 잘 되더라. 여러분 순종 잘 못하잖아요. 그죠? 이렇게 해보니까 이게 순종의 비결이야. 순종의 비결이야. 이렇게 하니까 순종이 너무 쉬워. 내가 이렇게 해보니까 순종이 되더라. 이 순종은 좀 안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ABM의 아브라함의 수준이 넘어선 거야.
나는 싫은데, 나는 싫은데 말이야. 나는 싫은데 하나님이 하라래가지고 억지로 순종을 했습니다. 하고 하시는 분 있잖아요. 요거는 아, 나 잘났어.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나 잘났으니까. 너희들은 못하지. 나만 잘났어. 뭐 이런 거는 ABM에서는 아, 뭐 내 스타일이야. 커트해, 커트해. 그거는 뭐 다 하실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나는 싫은데 저 아프리카를 보냈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정말 가기 싫은데 말이야. 아, 아프리카 갔어요. 갔더니 아, 하나님 또 이렇게 해주셨어요. 뭐 이런 아주 훌륭한 간증이 있을 수는 있는데 이게 안 되걸렁. 이게 다시 아프리카를 보내라 해가지고 내가 세지는 마음을 가지고 돈도 없는데 그 돈도 없다랬다 막 핑계 달라 그랬더니 어우 갑자기 뭐 옆에서 저 비행기표가 왔어요 그래가지고 시다 하려면 갔습니다. 이런 건 빼고 이런 거는 이제 그냥 없어도 돼요. 자 그러면은 예 우리가 벌써 이제 또 이렇게 나눈다라니까 벌써 여기 앞에 아까 자 근데 막 끄기 시작했어. 비디오를 막 끄기 시작했어요. 시킬까봐. 네, 시킬까봐. 아 정말. 뭐 끈 사람 애들은 내가. 자 이남영 전 해봐요. 뭐, 비디오 키고 있는데. 마구시키 홍의정 자매님이 얼른 끄는데. 금방 끌어요. 이남영 자매 시키자마자 당장 끈다 그냥. 아, 지금 막. 안 껐어요. 자매님 생애에서 어떻게 하면 순종할 수 있을까? 비결이 뭐예요? 자매님 막 순종하면서 왔잖아요, 그죠? 에? 아니요, 저 순종 잘 안 해요. 그 얘기거리가 못 되는 거야. 저는. 그러면 얼마나 요즘... 하나님의 자매님 얼마나 믿을 만한 사람 같아요? 얼마나 숙성이 됐어요? 그러면 숙성이 많이 됐을 거 아니야? 숙성되어 가고 있습니다. 아, 숙성되고 있어요. 그러면 하여튼 순종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세요. 그러면. 아니 근래에도 어떤 사건이 있었는데요. 제 생각으로 뭔가를 판단하고 생각해가지고 실수를 한 게 있어요. 그러면서 깨달은 게 아 여전히 하나님께 묻지 않고 하나님의 어떤 뜻을 내가 묻고 그걸 순종하지 않고 있구나. 그거를 제가 발견하게 됐고요. 아. 근데 그걸 이제 인지하게 됐으니까 이제 제 삶의 변화가 오겠죠. 알았습니다. 예. 알려주세요. 네, 순종에 대해서 할머니가 생각하, 하나님 생각이 많이 틀리구나를 깨닫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걸 깨닫지 못하면 계속 무지하게 가는 거거든. 응. 어떤 실패를 통해서 우리는 배워가는 거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우리 계속 그렇게 성장해 나가면 돼요. 계속 저 비디오가 꺼져가고 있어요. 자, 꺼지기 전에 빨리빨리 우리 저기 인규 간사님은 아, 저는 순종할 때, 이제 선교사님이 처음에 순종하기 어려웠던 게, 간사를 선교사님 말씀하셨을 때, 저 은사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선교사님 나보러 간사하라 했을 때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저보다 선교사님이 이제 앞서 가시고, 보는 눈이 있으시고, 나보다 나를 더 많이 위에서 보시고, 이제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냥 순종했어요. 근데 그게 너무 잘했다고 하나님이 거기를 통해서 많은 은혜를 주셔서 그러니까 저보다 신앙적으로 좀 깊으신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순종하는 것이 네 맞다고 판단이 되어지고 지금도 네 그런 생각은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진짜 귀하시다. 그게 그 진짜 쉽지 않은 거거든요. 왜냐하면 그 사역자의 음성을 갖다가 하나님 음성이라고 생각하고 그 사역자를 신뢰하고 그 하나님은 사실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데인데 사역자는 데는 이게 아니거든. 하나님은 우리 아까 이제 박사님도 얘기했지만 보이는 누구한테 이렇게 하나님 이게 세우는 사역자가 있잖아요. 그 사역자한테 순종을 안 하면 그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께 순종을 하는 거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아니거든. 그래서 보이는 사역자한테 순종한 거를 하나님이 본인한테 순종을 했다고 친 거예요. 그리고 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 주신 거죠. 예, 우리 인규 선생 얼마나 잘했습니까? 그 반이 얼마나 많이 돌파 일어나고 또 본인의 그 신앙 성장도 엄청 있었고 정말 진짜 그렇잖아요. 대현학교에서도 순종을 되게 잘했잖아요. 질러봐요. 어떤
또 막 질르더니 대원도 얼마나 처음에는 진짜 대원 뭐 대자도 모르시는 분이 어머 그냥 얼마나 잘했어. 그러니까 질러요. 아, 저 어떤 분한테도 제가 여기 누구 좀 해보라고 모델 세션 해보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이렇게 왔어요. 제가 자신감이 1도 없지만 자 읽을게요 그대로 이렇게 썼어요. 성교사님 자신감 제로인데 무조건 순종으로 100% 올려볼게요. 어차피 제가 애 믿고 순 성교사님을 따르겠다고 마음먹은 이상 무조건 예스로만 답하겠습니다. 이렇게 왔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 자신감 제로니까 이 잘하시겠군요. 네. 본인이 못할 때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이번 사역이 성공하시겠네요. 내가 그렇게 이제 답을 보냈는데 여러분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할 만하니까 그거 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하는 거죠. 그 사역자를 신뢰하니까 그 사역자 말에 신뢰하는 거. 저기 순종하는 거고. 그래서 에미코가 좀 숙성이 됐다는 거네. 글쎄 뭐 나는 아닌 것 같은데 저는 맨날 아닌 것 같아요 솔직히. 근데 하나님이 그 조금은 인정해 주시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그냥 막 시킨다고 이렇게 저거 되는 거 아니고 그 이제 에미코를 이렇게 믿는 거 아니야 이분들이 에미코가 하라를 그 믿기 때문에 저거 하는 건데 그러면 또 하면은 또 된다는 거 아니야 그게 그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하나님 안에 있는 그런 형태고. 자, 또 한번 지켜보세요. 여기 한지영 간사님이 지금 재정 간사님인데 여기 잠깐 나왔는데 잠깐 간증할 게 있어요. 물론 뭐 이제 아직 이루어진 건 아니지만 신기한 일이 벌어졌어요. 저분이 그거 좀 잠깐 나눠주실래요? 아, 내가 아무리 봐도 저거는 우연은 아닌 것 같아. 뭔가 터질 것 같아. 본인이 믿음으로만 당긴다면 잠깐 얘기해 줘 보시고 이 순종에 대해서 한번 나눠줘봐요. 네. 한지원 이번에 7기 재정관사 되신 분인데 이제 여러분 8기 들어오실 분들 저분한테 잘 보여야 돼요. 저분한테 돈 내야 되는 거니까. 저분한테 돈 내야 되면 저분한테 잘 보여야 돼요. 아니 저도 7기 재정관사 그거를 하라고 선교사님께 그걸 들었을 때 그날도 제가 그 아울리치를 하러 서울에 고속버스 타고 올라가는 시간이었었거든요. 근데 그걸 듣는데 버스에 그 뭐지 차들의 번호 숫자가 막 그 뭐지 뭐 555 막 막 그런 숫자들이 막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 네네 그러더니 나중에 버스에 시간을 보는 시계도 5시 55분이 딱 되어 있는 거예요. 오병이요. 지금 계속 얘기하시네요. 그래가지고 그때가지고, 아우, 이게 뭐지? 그거 간사들. 아, 이거 정말 이걸 하라는, 아, 이건가 보다. 뭐, 그래가지고 저도 그냥. 지금 참가자 숫자가 77이네. 이거 참 애매. 신기하네. 그 지금 77에 대해서 지금 나누려고 그러는데, 지금 참가자 숫자가 77명이래네. 이것도 참 오늘 뭔가 여러분, 오늘 참석하신 분들 뭔가 또 다 터질 것 같은데, 한번 그래서 나눠보세요. 네, 그래가지고 제가, 이것도 그 제가 이걸 그러니까 하라는 그런 건가 보다. 그래서 그냥 뭐 뭔지 모르고 그냥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했는데, 제가 또 그 재정 그 간사를 하려면 통장이 안 쓰던 통장이 제가 내가 쓰던 거예요. 겹쳐지면 또 헷갈려지니까 그냥 아예 안 쓰던 걸 이제 쓰시려고. 안 쓰던 거를 하나 이게 찾아봐야 되겠다는데 마침 제가 안 쓰던 게 하나가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걸 갖다가 이게 어떻게 됐나 싶어서 그걸 한번 이렇게 열어봤더니 잔액이 777원이 들어있는 거. 그 여러분, 그게 어떻게 우연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건 우연은 없어. 이거 우연이 아니야. 그래가지고. 우연은 좀 777만. 7,700원. 아니야. 그러면 안 돼. 봐봐. 7은 여러분, 안식일. 또 7년, 7년. 7년은 안식년. 또 7. 이거는요. 7년. 7억 7,700개 안 될까? 그래서 7,7,7 이렇게 해가지고요. 여러분 이거는 안식일, 안식년, 희년을 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 총합해서 내가 너 잃어버린 것을 찾아줄게 라는 건 아주 가장 강력한 숫자예요. 이 777이 여러분. 기가 막히죠 여러분. 이 재정관사인데 이게 뭔가 의미 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예배를 재정도 풀어주신다는 느낌이고, 저는 이 재정 간사 이번에 된 걸 통해서 재정을 통해서 또 재정을 열어주신다는 느낌이고, 또 이 예배에 오신 분들한테 다 재정을 풀어난다는 이 세 가지로 저는. 777이기 때문에 세 가지. ABM의 재정을 풀어준다는 건 결국 여러분한테 재정을 풀어준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한테 안 풀어주고 ABM의 재정이 오기는 쉽지 않단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뭐 없는데 어떻게 모르는 거네, 그죠? 그러니까 이게 다 연합된 거거든요. 그래서 ABM이 풀어주고 여러분이 풀어주고 재정간사가 풀어주고. 이거의 777. 어때요? 어떻게 왔어요, 지원간사님은? 그걸 들었을 때? 그래서 제가 7기 재정간사잖아요. 7기. 이번엔 7기가 왠지 대박 날 것 같아. 이 초장부터 하여간 일이 사인이 많아. 그래서. 그래가지고, 아니, 이거 7기 재정간사인데, 7기 재정간사 통장에 777원 이거 뭘까? 아, 이게 진짜, 이거 하나님의 어떤 진짜 사인 같다. 그런 생각을 제가. 진짜 그래요. 그죠? 7기가 엄청 풀어질 것 같다라는 느낌이 있어요. 저도 이번에 8반을 뽑을까 했는데, 하나님이 강력하게 7반을 뽑았으면 하나라는 마음을 주셔갖고, 사실 8반이 아니라 6반을 뽑으려고 했어요. 사실. 확 줄여버리려고 했어요. 더 옛날처럼 뽑으려고 했던 게 아니라 좀 쉬고 싶어갖고, 저도 확 줄여서 6반 뽑을까? 그런데 하나님이 7반 뽑으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뽑은 건데, 하여튼 뭔가가 이번에 일어날 것 같아. 하여튼 우리 지원간사님, 재정간사, 제대로 뽑은 것 같아. 뭔가 하이라이트가 되더라고. 저분을 저 재정간사를 시키고 싶다라는 게 하이라이트가 나오더라고. 근데 이게 뭔가 커질 것 같아. 하여튼 저분이 저걸 보여주셨으니까, 여러분, 7기생들 재정 돌파할 걸 믿고, 또 우리 여기 특별히 여기 지금 이 현, 여기 오신 분들. 비디오 지금 켜고 있는 분들은 꼭 될 거다. 그냥 꼭 될 것 같아. 비디오 켜. 하면 봐봐. 비디오 난 77이잖아. 지금 비디오가 막 켜지고 있어. 요 비디오 켜고 있는 분들 대체나 그냥. 아이고 참나 자기도 웃겨. 여기 계신 분이 지금 77명이잖아. 이게 그러니까 77명, 77. 오늘 여기 오신 분, 이 실방으로 오신 분은 완전히 그냥 특별히 이 실방으로 오신 분 다 터졌잖아. 자, 우리 윤현숙 자매님 마지막으로 한 분만 더 보고. 예. 안녕하세요. 저 사실은 저도 이제 순종 되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해서 생각이 났는데, 아니 저희 남편이 이게 막 심각해지기 전에 금목걸이를 그거 있잖아요. 그거를 큰맘 먹고 한, 그러니까 금액으로 하면 지금 금 시세가 500 정도 되거든요. 목걸이 8까지. 아니 근데 그걸 선물해 준 걸 제가 집에다가 잘 보관을 해놨어요. 근데 플라이팅이 이제 막 타이트해지니까 남편하고 아직 풀리지 않은 막 그런 금전적인 관계가 있어서 사실은 아이들 양육하고 막 이렇게 교육비 지출하는데 좀 타이트한데, 아 정 안 되면 그거를 제가 좀 팔아서라도 생활비 일단 남편한테 말 안 하고 세이브를 해야 되겠다 생각을 했는데 없는 것 같아요. 밤새도록 온 집안을 다 뒤졌는데 지금 며칠에 걸쳐서 없어져. 성교사님, 그래서 아 사단이 날 휘젓는구나. 내가 마지막 지금 이거를 관통을 해야 되겠구나, 통과를 해야 되겠구나. 통과하지 않으리라. 왜냐하면 그게 없어진 거는 저한테 거의 최후 마지막 그 보루인 것처럼 말이야. 지금 그 딱 붙들고 끝까지 하나 아주 붙들고 있는 거 그거 건드렸네. 지금 막 지금 플러스 마이너스 될까 말까 하는 돈만 있는데, 그래서 그게 막 저를 너무 휘젓고 막 진짜 흔드는데 어저께 선교사님이랑 관련된 막 이거 계속 집중해서 들으면서 사단 짓밟는다는 그 마음을 모아야 되겠다. 그거하고 싸움을 하면서 계속 축사하고 파쇄하고 선포를 했어요. 근데 아까 선교사님 그 예배 시작 전에 저희한테 풀어주셨잖아요. 그때 밑에 배에서 싹 이렇게 하면서 완전 소멸되어지는 거 있잖아요. 배 밑에 깔려있던 게 느낌이 완전히 소멸되어서 타서 이렇게 비틀고 있었던 것들이 이렇게 소멸되는 게. 순간 눈물이 나면서 와 내가 뱀과 정가를 밟았구나라는 믿음이 있어요. 꿈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머나 눈물 나서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지금 그거를 돌파를 지금 하는. 그러니까 제가 재정적으로 그거에 대해서 요동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마지막 지금 싸움처럼 내가 그 마음을 바뀌지 않고 하나님 주실 거,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하신 거, 약속, 선언하신 거, 그걸 말씀으로 주신 거, 말씀을 받은 거, 그걸 계속 집중을 하면서 그걸 끊어내고 끊어내고 계속 그 시간을 보냈거든요. 2, 3일 그 사이에. 마음이 너무 평안하고 금목걸이 없잖아. 그리고 아버지 이미 주실 거고 이미 약속하신 거.
그리고 내가 정말 그거를 밟기를 원하셨구나. 근데 내가 사단 앞에서 그 물질 때문에 생활비 때문에 쫓기고 쫄았던 그 모습 하나님께 제대로 영광 돌리겠구나 싶어서 아무 걱정이 안 되는 거야. 아무 걱정이 안 되는 거야. 지금 앞으로 해도 왜 아버지가 나 책임지시니까 지금까지 저희한테 풀어주셨던 그 모든 걸 제가 강하게 막 굳은 거예요. 그래서 그거 완전히 지금 파쇄하고 사과하고 지금 이기고 나왔더니 아까 예배 중에 그렇게 딱 되면서 순간 환상이 열어지는데 하늘에서 왜 나야가라 이렇게 폭포수보다 더 맑은 그 하늘색 네. 그 기름이 쏙 해서 저한테 이렇게 막 스며들어 정말 컸거든요. 그 줄기 기름 부음의 줄기 막 들어오는 느낌이 그게 있었어요. 이 기도 중에 그래서 감사한 게 지금 밟고 사단을 밟고 제가 통과했구나라는 게 너무 감사해요. 계정을 지금 막 축복해 주시니까 갑자기 이게 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또 감동 주시는 게 있었어요. 작은 사업이지만 과일 모듬으로 소포장하는 거라도 일단 그걸 시작을 해볼까. 근데 돈이 하나도 없잖아요. 선교사님. 근데 제가 학비보험으로 적금을 들어놓고 지금 한 10년 그래도 10년 거의 다 돼서 그게 한 700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보증금 얻을 수 있는 거 월세 얻는 거 그리고 재료비 준비할 수 있는 거가 딱 되더라고요. 근데 그거 생각에 자꾸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프랜차이즈도 할 수 있는 마음도 막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셔서 아 그러면 집중하고 일단 작은 거 이거 시작하는 거를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면 이거 좀 준비해야 되겠구나 하고 소망이 생기더라고요. 저는 그 일에서 이렇게 겪은 거예요. 그리고 지금 그 마음이 계속 그 기쁘네요. 선교사님 지금 말씀드리는. 선생님 이제 그 기쁘다는 건 하나님이 주신 거지. 지금 상황이 어려운데도 그게. 뭐 기쁨이 있다라는 게 비정상이잖아요. 근데 제가 지금 선포해드리면 그거 금목걸이 금방 찾을 것 같은데 의외로 깊은 곳에 있지 않고 의외로 그냥 이렇게 그냥 내가 꽤 좋을 것 같은 곳에 있지 않다고 주님이 그러시거든요. 지금 마음이 그냥 있을 것 같지 않은 것 같은데 한번 찾아보세요. 거기 나올 것 같아. 바깥에서 잊어버린 것 같진 않아요. 안에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지금 우리 선포하노라인 지저스네 저거 금목걸이 당장 나올지어다. 당장 나올지어다. 자, 저 딸에게 어디에 있는지 이 지혜를 주셔서 딱 거기 찾으면 있을 것 같아. 라는 마음이 지금 딱 올지어다. 인지졌으네. 그리고 거기에 그렇게 할 때 찾아질지어다. 내가 찾아질 것을 믿고 선포하노라. 선포하노라. 아멘. 자, 그렇게 하고 찾아보시고, 우리 저 아까 선포해달라고 하신 분이 누구지? 홍의정자매. 홍의정자매. 여기 있다. 홍의정자매님은 미라클 치유기 학생이거든요. 그래서 예, 이 딸이 수업 가운데서 정말 깊은 돌파, 이 딸이 올 때 원하는 돌파가 있을 텐데 그 원하는 돌파가 일어날지어다. 특별히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의 돌파가 완전히 일어나고 영적인 깊은 돌파가 일어날 것을 내가 믿고 선포하노라, 선포하노라 in Jesus mighty name. 네. 자, 그러면 우리 끝내죠. 네. 아님 오늘 정말 이렇게 우리가 안식이라는 것을 통해서 아버지 우리가 어떤 자인지 또 하나님이 왜 그 안식을 주셨는지 왜 그렇게 집착하시는지 정말 또 깊이 우리 생각해봤습니다. 그리고 순종에 대해서 또 생각해봤는데 아버지요 특별히 여기 오신 분들 재정의 안식 안에 들어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모든 게 다 돼도 또 얼마나 많은 부부들이 재정 때문에 싸웁니까? 아무리 관계가 회복이 되고 싶어도 이 재정이 서로 파산이 나면 그것 때문에 싸워서 이혼하는 부부들도 너무나 많습니다. 사단이 우리의 약점을 알고 특별히 이 재정을 통해서 관계를 치워놓고 망가뜨리는 경우가 특별히 이 시대에 많은데 하나님 이런 일들은 우리 ABM 식구들에게 없을지어다. 아멘. 지저스님 정말 아무리 재정이 어렵더라도 먼저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중요시하게 해서 관계 가운데 들어갈 때 또 부부관계, 자녀관계가 회복이 돼요. 그러면서 재정의 회복은 당연히 따라오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많이 배워왔습니다. 아버지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재정 회복에다가 초점을 맞추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 초점을 맞추는 자가 될지어다. 그럴 때 정말 다 이 재정의 회복이 함께 따라오는 놀라운 일이 있게 될지어다.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지금 윤희경 자매님, 간사님, 이분이 저 찬양 간사님인데 뭐라고 간증해놨지? 3시간 전에 2주 동안 찾아왔던 물건을 선반 위에서 찾았대요, 지금. 지금.
여러분, 3시간 전에 2주 동안 계속 찾아도 못 찾았던 것을 선반위에서 찾았대요. 의외로 그 저기 우리 지금 현숙자매님도 내 느낌에 깊은 곳을 찾고 지금 본인이 있을 만한 곳이라고 지금 찾고 있거든. 거기 찾지 마시고요. 그냥 있을 것 같지 않은 데서 지금 발견한다는 마음을 주시거든요. 그렇게 다시 마음을 다시 바꿔가지고 한번 하세요. 그러면은 하나님 이거 분명히 찾아줘 주실 것 같아. 사단은 지금 뺏으려고. 사단은 지금 이 자매님의 이 재정을 다 뺏어가겠다고 지금 사인으로. 근데 그게 뭐냐면 내가 가장 마지막까지 붙들고 있는 이 재정인 거거든요. 의지하고 있는 하나님보다 그 금을 의지하고 있는 게 있었거든. 근데 그걸 지금 내려놨잖아요. 하나님께 드렸고. 그랬기 때문에 찾을 거예요. 근데 이게 의외로 생각지 않은 곳을 찾는다 그래요. 여러분들도 지금 잊어버린 것들. 오늘 이 안식년에 온다는 거는, 들어온다는 거는 잃어버린 것들을 다 그 기업을 찾는 것이기 때문에 잃어버린 기업들 다 오늘 이 안식에 대한 이 말씀의 주님의 계시를 풀어놓음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것을 찾아준다는 또 계시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취하시기 바랍니다. 예, 재정이 안식 안에 들어가게 될지어다. 재정 안에 안식에 정말 빼앗겼던 것들 영적인 것부터 정말 이 재정까지 다 빼앗겼던 것들 다 돌아오게 될 때, 나라야, 이야, 시르빌라순, 노르보이, 에스야라카리, 이야람마카라, 유수드로, 율루수르보, 카라라라라라라라, 이, 뺏어갔던 거, 잃어버렸던 거. 하나님, 다시 제자리로 돌려놓습니다. 이 영적인 영역 안으로 들어가서. 네, 우리 ABM 식구들, 잃어버렸던 재정, 관계, 영적인 모든 은사를 정말 주님이 십자가에서 갚아주심을 인해서, 죽으시고 갚아주심을 인해서 우리가 뭐 다 되찾아먹을 수 있는 권리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이게 그냥 천국 가서 이루어진 게 아니라 우리가 이미 미리 맛보는 것같아이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오셨기 때문에 이미 미리 맛보는 맛봄이 없다면 이거는 주님이 그냥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이뤄놓은 것이 다 헛것입니다. 여기서 이 땅에서 미리 맛볼 때 우리가 실제를 더 완성된 것을 결국 맛보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미리 맛봄 없이 그곳으로 간다라는 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성령의 오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 미리 맛봄 안으로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오늘 여기에 오신 특별히 이 77명 미리 맛봄 안으로 더 깊이 들어가게 될죠. 더 깊이 들어가게 될죠. 미리 맛봄 안으로. 그래서 정말 그걸 다 갖지 않았을 때 이미 가진 것처럼 느려지는 그럴 때 실제가 오는 이 영적인 원리를 우리가 수없이 많이 배워왔습니다. 하나님 그 믿음을 지금 풀어놓습니다. 내가 이미 안식 안에 들어왔다라는 이 믿음. 재정의 안식, 관계의 안식, 영적으로 잃어버렸던 곳에 찾아온 안식이 왔다라는 건 이미 그것이 내가 쥐었기 때문에 안식할 수 있지 그것을 안 줬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안식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이 믿음의 안식의 믿음을 이분들에게 풀어놓습니다. 안식 안으로 들어갑니다. 믿음이 없이는 안식할 수가 없죠. 믿음을 이분들에게 풀어놓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인해서 믿는 이 믿음을 이분들에게 초자연적인 믿음을 풀어놨습니다. 그럴 때 안식이 올 것이고 실제가 올 것입니다. 할렐루야 비아버리 안식의 영을 지금 이곳에 풀어놓습니다. 내가 지금 현재 겪고 있는 건 아니라 할지라도 실제 대신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 한 실제가 부러지게 돼 있지요. 주님은 그러셨죠. 나는 정말 실제라고 reality라고 말씀하셨어요. I am the way. It's reality. I am the way. 길이에요. 진리라는 건 여러분 영어로 해석할 때 리얼러트예요. 실제입니다. 그게 그 제대로 된 해석, 히브리적으로 해석된 거는 단순히 진리가 아니라 실제예요. 여러분. 주님이 실제, 주님이 우리 안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실제 안에 들어온 자들입니다. 그냥 막연히 언젠가 이루어질 거 뭐 이런 게 아니라
이미 실제라는 건 결국 내가 진 것이고, 재정도 진 것이고, 예, 잃어버린 은사도 진 것이고, 모든 기업, 잃어버린 기업들을 우리가 찾아다 주셨기 때문에, 이미 내가 느끼던 안 느끼던 상관없이, 이 느낌은 지금 우리의 실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미 여러분 쥐었음을 보시고, 믿음으로 그것을 상상하시고, 여러분이 그걸 느껴보세요. 지금 잠깐 그렇게 하세요. 믿음으로 상상하시고 느껴보세요. 상상만 해가지고는 안 돼요. 그 느낄 때 이 뇌가 바뀐다고 합니다. 그 뇌가 바뀌면 바뀐 대로 또 이 땅에 풀어지는 이 여러분 양자학의 원리, 또 이 브레인의 원리가 그렇죠. 앞으로 이제 우리 학교에서 새로운 분들은 배우시게 될 텐데. 라모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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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이 이미 된 것을 될 것이 아니라 될 것인데 이미 된 것으로 지금 상상하시면서 한번 느껴보십시오. 제가 그랬거든요. 제가 옛날에 마음 걸렸을 때 난 이미 났어 하고 상상하면서 그 났을 때 상태를 느꼈어요. 제가 기도원에서 했던 게 그거예요. 죽어라 망하라니 나를 고쳐주세요. 긍휼히 여기시고 이런 거 안 했습니다. 네. 저는 어떻게 그걸 했는지 몰라. 누가 가르치지도 않았는데 내 영 안에서 알았던 것 같아요. 영 안에서. 영 안에서 믿음이 뭔지를 주님이 가르쳤어요. 네. 그냥 믿음은 보이지 않은 것은 실상이 났어요. 실상은 내가 진 거거든. 이미 진 거거든. 그러니까 진 거라면은 진 것처럼 느낌까지 와야 실제거든. 그래서 저는 그거를 했었어요. 하나님 고쳐주세요. 저를 큰 일을 해주세요. 이런 거 안 했습니다. 자, 지금 잠깐 그거 하세요. 5분 동안.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여러분들에게 지금 상상과 이 상상에 따른 느낌을, 느낌까지 풀어놓습니다. 아이에유라모 이아유라바야사 안식의 영이 하늘에서 내려오네. 왜냐면 주님은 안식일의 주인이니까 안식일의 주인이 내게 온다면 내 안에 안식이 있는 건 당연하지요. 안식이 있다는 건 이미 이루어진 것이죠. 어떻게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안식이 있습니까? 내가 주님을 안식으로 취한다는 것은 이미 이루어진 것으로 믿기 때문이죠. 알레루야. 안식의 영을 지금 불어놓습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올려놓고 상상하고 느껴보세요. 라몰라모야 라몰라미야 라모야 보야 라모야 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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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이분들이 지금 상상하고 느끼고 그리고 있는 것은 지금 속히 스피드업, 스피드업 되죠. 속히 오죠. 스피드업 되죠. 딜레이 되는 것을 지금 차단. 딜레이 하게 하는 영을 차단. 딜레이 하게 하는 영을 쫓아냅니다. 지금 치약. 시약하라. 딜레이 시키는 이 영들은 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느냐라는 떠나죠. 딜레이 하게 하고 막고자 하는 모든 영, 방해의 영들은 떠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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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저스. 지저스. 할렐루야. 여기 계신 분들에게 지금 모든 이 딜레이케 하는 영들이 쫓겨나갔음을 내가 믿고 선포합니다. 에 주님이 오셔서 안식일의 주인이 되셔서 오셔서 우리 노예에서 모든 것의 노예 이 가난의 노예 어떤 분노의 노예 우울의 노예 여러 가지 노예에서 하나님께서 다 우리를 해방시키고 자유케 하신 하나님의 자녀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자녀로서 자유케 됐기 때문에 자유한 자가 누리는 것들을 다 누리게 될 것을 내가 믿고 선포합니다. 주님께 모든 것을 감사드립니다. 풀어놔주신 하나님, 갚아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자, 우리 그러면은 재정 축복을 많이 했으니까 우리 자녀 축복을 하겠습니다. 주여,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자녀와의 문제, 자녀의 어떤 것들 다 걱정하고 근심하고 한 모든 기도 제목이 있는데, 주여 동을 특별히 자녀, 우리의 자녀, 귀할 관계, 그들의 앞으로의 삶 모든 것들을 주여 자녀들이 하나님 뜻 안에서 이 세상을 펼쳐나가는 그러한 자녀가 될 것을 선포합니다. 아멘. 선포합니다. 아멘. 이미 우리의 자녀들이 축복받았습니다. 아멘. 우리의 자녀들은 믿음의 자녀들로 자랄 것이고 이 시대를, 이 어두운 시대를 끌어갈 리더로 자라가야 될 것입니다. 저 아이들은 절대로 망하지 않을 것이며 저 아이들은 정말 믿음으로 성장할 뿐만 아니라 재정적으로도 리더로서 정말 부족함이 없게 하나님의 이 킹덤 안에 속한 자녀들답게 정말 부끄럼 없이 모범이 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자로 다 우리 ABM 식구들의 이 자녀들은 그렇게 자라게 될 것입니다. 이 시대를 끌어갈 자녀가 될 것입니다. 믿음에서 벗어나지 않게 될 것입니다. 부모가 잘 믿음으로 가르친 대로 그렇게 순종하며 살게 될 것입니다. 사단이 이 아이들을 뺏어가지 못할 것이다. 뺏어가지 못할 것이다. 절대로 너나 찜을 해놓습니다. 이 아이들에게 봉해놓습니다. 이 아이들의 이 영을 완전히 봉하고 혼과 몸을 사단의 영역으로부터 지금 다 봉합니다. 절대로 이 아이들을 어떻게 손대지 못할 것이다. In Jesus' name. In Jesus' name. 아멘.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고요. 자. 바이바이. 자, 우리 이제 미국에서 만나요. 예, 오늘 목요일은 예, 미국, 감사합니다. 아니, 오레곤과 함께 만나게 되겠습니다. 사랑해요. 네, 감사합니다. 자,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